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가 있네? 이 책만 다른 책들이랑 재질이 조금 달라. 제목이 시공의 폭풍의 언덕? 일단 꺼내봐야지. 슈퍼웨이브 스튜디오 바다 게임즈 그 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Island Into the Mis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그 섬이 돼버리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주얼 노벨 게임. 제가 목이 좀 요즘에 안 좋은데, 이게 풀더빙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평가가 되게 안 좋거든요, 스팀에서. 그 이유가 말이 너무 많고, 약간 내용이 유치하다. 일단 해봐야지 알것 같아서. 투머치 토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좀 플레이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인으로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넹. 우리가 선택을 하는가? 선택이 우리를 만드는가? 뭐 이거 눌러야 되는 거야? 좋아. 뭐야, 풀더빙이라며. 그럼 터미널까지는 각자 시간에 맞춰 모이는 걸로 하고, 섬까지는 배를 타고 갈 계획인데 어때? 괜찮지? 왜다 잘생겼어, 짜증나게.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문제도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만 괜찮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난 좋은데? 어때, 세아나? 담비, 네가 좋다면 괜찮겠지. 저도 괜찮아요. 이설 누나가 오케이 했으니 저도 찬성요. 왜 이렇게 애들이 줏대가 없어? 누구누구 했으니까 나도 할게잉. 아우, 제일 싫어. 좋아, 그럼 다들 괜찮은 것 같으니 이리로 가자.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해산하자. 나중에 배편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줄 테니까 일단 다음 주 금요일로 알고 있어, 얘들아. 네. 목 아파. 세아나, 이쪽. 전화 안 받아서 늦잠 잔줄 알았잖아. 그건 아이돌 마스타 이벤트 달리느라. 미안. 아니야. 안 늦었으면 된 거지. 서단비, 대학교 3학년. 이세연, 대학교 2학년. 근데 동갑이야. 뭐지? 관찰력이 좋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어렸을 적부터 생태학자인 부모님을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김세현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세현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서 스킨스쿠버 동아리 노틸러스에 가입시켰다. 얜뭐 재수했어요,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잘알수 없는 숨덕. 재수했네. 목표했던 한국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성공했다. 세현아, 너는 동아리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랑 좀 친해져 봐. 엔틱 동안에 넨이나 게임 좀 적당히 하고. 김세현아, 너내말안 듣고 있지? 오이시 미키 좀 그만 보고 가는 동안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 할지나 생각해놔. 인재들은 한국으로 미리 보내놨으니까. 다 챙겼네. 유동혁 4학년이네요. 스킨스쿠버 동아리 노틸러스의 신뢰받는 부회장이자 브레인. 회장인 윤영주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해진 베스트 프렌드. 딱 그, 약간, 지금 이 정도만 플레이했는데 느낌이 와요. 얼마나 말이 많을지. 문장을 간결하면서 이렇게 딱딱 그 원하는 정보만 쓰면 되는데, 신뢰받는 부회장이자 브레인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약간 진짜 엄청 유치한 만화책 같은 거 읽을 때 이런 거 나오거든? 자기소개할 때. 굿. 까똑까똑. 동혁 오빠, 태풍 온다는데 저희 MT 괜찮을까요? 응, 일정 잡아서 확인해 봤는데 태풍이 오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영향권 밖이라 괜찮대. 다행. 이따 보셈. 도련님. 예. 회장님께서는 앞까지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바로 앞이니까 애들이 보기 전에 빨리 꺼져. 뭐야, 갑부야? 26살 4학년. 노틸러스의 회장. 한국 재벌가의 외아들이며 자동차와 요트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취미 굳이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신분은 영조가 최대한 숨기려고 하며 동아리원 중에 오직 동혁이만 알고 있다. 재벌이네. 생긴 건 양아치였는데. 조수아. 똑부러져 보이고 깐깐한 성격을 가진 그녀. 자, 넘어갈게요. 이거 자기소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약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넘길게요. 지금 몇 시야? 7시 5분. 왜? 수아, 오늘 동아리 사람들이랑 놀러 간댔을걸? 그렇구나. 멀미약 안 챙겼지? 어머,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멋진 동생. 좌좌 이슬. 어메, 이런 구도 좋아요. 여유 있네.
수영장에 나오실 때부터 봤는데 너무 예쁘셔서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질. 장승훈, 20살. 얘가 신입생이네.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슬에게 한눈에 반해서 무작정 동아리에 들어왔다.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아이고, 어제 종강 총회라고 신나가지고. 아저씨 빨리요. 야 장승훈 죽을래? 너 때문에 버스 놓쳤잖아. 진정해 담비야. 혹시 이럴까봐 1층 모인 거잖아. 아직 버스 한 대 더 있어. 야! 배 저거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놓치면 안 돼, 빨리 뛰어. 헉. 어떡해? 장승아. 죄송해요. 배는 내가 구해볼게. 괜찮겠어? 낚시로도 유명한 섬이니까 찾아보면 가려는 배 한 척쯤은 있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또 네가 비용 부담 됐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날씨도 슬슬 안 좋아지는데 괜찮을까? 얘들아, 저 배 선장님께서 우리 태워주기로 했어. 아,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는구나. 저 배 태워주는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겠지. 김세현, 배안. 아 이게 사람마다 시점이 달라지나봐? 시점 주인공을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메뉴를 확인. 백로그에서 이전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보기, 핸드폰 열기, 인터페이스 표시, 자동 진행, 텍스트 가속. 형! 여기 조종관에 있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세요? 저번에 요즘 취미로 한강에서 요트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어 너무 좋아. 2년 전에 요트 자격증 따서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어 너무 좋아. 나 이제 쉴 수 있어. 근데 내가 주로 타는 요트랑 이런 배는 많이 다르긴 한데. 좋아 한번 보자. 이런 배도 내가 운전은 질감. 가능하지. 배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거든. 예를 들어서 저게 저 레버의 역할은? 그러면 선장님께 부탁해서 형이 한번 운전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MT는 내 요트를 타고 놀러갈까? 와 그럼 대박이죠. 형 요트는 이런 후줄근한 배보다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후줄근한 배? 당연하지. 당연하대 또. 내 요트 안에는 작은 바도 있다고. 나 같아선 바로 뺨싸대기 갈겼어. 아, 이 눈치 없는 음주 운전은 안 되지만. 형 대박. 그래서 다음 MT는 언제 가요? 야 그건 이번 MT 끝나고 생각해보. 오빠! 오빠가 챙겨온 비상약 어디에 있어요? 수아가 지금 뱃멀미 하는데 약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왜 이렇게 당황해? 내가 안 챙겨왔나? 아 오빠 그럼 혹시 몰라서 수아가 멀미약 챙겨왔다고 했으니까 빨리 수아 가방 줘요. 아 니도 안 챙겨왔으면서 왜 아 오빠 이래. 아니 그런 싸가. 내가 가지고 갈게. 넌 MT와서 또 만화만 보냐? MT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같이 놀기로 나랑 이야기했잖아. 나 바다 구경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또 어차피 섬에 도착하면 다 같이 놀 건데. 아 참. 야 좋은 말 할 때 그 만화책 덮고 밖으로 나와라. 지금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다음 페이지부터 만주의 라이브가 시작된다고. 조금만 더 볼. 잠깐만. 나갈게. 김세한, 배박. 1시 52분. 아니, 배를 타고 바다에서 다이빙해야 하는 스쿠버 동아리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왜 안 넘어가죠? 이렇게 뱃멀미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랑 배 타는 거랑은 많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또 수아는 이번 스쿠버 다이빙이 실전으로는 처음이잖아. 맞아요 오빠. 수아가 혹시 몰라서 멀미약을 준비하여서 다행이지. 미안. 아 여러분 근데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어요? 어제 너무 설렌 나머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얘기했었었나? 울릉도 갔었을 때. 아니 무슨 소풍 처음 가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장비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걸 입에다가 이렇게 앙 물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산소가 입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거든? 탱크 안에 산소가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숨쉬기가 좀 힘들어요. 내뱉기가 힘들어요. 내뱉기가 숨쉴 땐 슉 하고 들어오다가 입으로 후
이러고 내뱉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서 그 호흡법이 약간 혼동이 옵니다. 그걸 직접 해보고 몇 분 정도 해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되게 당황해가지고 호흡이 이상해져서 약간 어지러워져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봐요. 그런데 누나,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섬에 언제 도착할 것 같아요? 글쎄, 나도 궁금한데 네가 선장님께 여쭤보면 안 될까? 그러면 제가 선장님에게 언제 도착한지 물어보고 올게요. 담비야, 여기 나와서 내가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다시 들어갈래. 야, 그러면 수아가 물 좀 마셔야 할 것 같은데 내 가방에서 물통 좀 갖고 와줘. 알았어. 김세한 이런 데서는 진짜 개 때리고 싶은 성격인데 원래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좀 억지로라도 어라? 사람들이랑 있으려고 해야지. 왜 어라? 형, 저기 저 배 보여요? 또 상어 아니에요 같은 시시한 거 아니지? 배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어? 정말이네? 어? 게다가 잘 봐봐. 저기서 계속 움직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고장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안경을 들썩들썩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겠니? 저기 저 배 보이세요? 왜? 나도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뭔가 이상하네. 저희가 저기 가서 한번 확인해보면 안 될까요? 혹시 사고라도 났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면 섬에 도착하는 게 좀 늦어질 텐데 학생들만 상관없다면야. 저희는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승모근. 야 윤영조, 잠깐 이쪽으로 와. 너 왜 그걸 애들한테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 혹시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일지도 모르잖아. 별일 없으면 다시 갈 길 가면 되네. 당연히 확인해봐야죠. 사람이 위험할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누가 안 보겠어. 그죠? 저희가 늦어지더라도 확인은 해봐요. 그런 건 동의를 구할 필요가 형, 없지. 저기 봐요. 사람 구하는 일인데. 아까 그 배에서 사람들이 손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윤영조, 두척의 배. 2시 40분. 안녕하세요. 배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와서 와봤는데 혹시 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오, 이거 리얼했다. 네. 더빙. 지금 배가 고장이 나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있었던 엔진 열저기가 완전히 고장나서 이장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해경에 구조 요청은 하셨어요? 바다를 보면 곧 태풍이 올 것 같은데요. 예. 구조 요청은 조금 전에 했는데요. 아직 볼 기미가 없네요.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할 텐데. 이분은 뭐 조선시대에서 그러게요? 왔어요? 뭔가 걱정이네요. 실루엣이 약간 선비 같은데?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2시 40분. 회장님, 밖에서 하는 얘기 들으셨죠? 이제 곧 이쪽으로 태풍이 올 텐데 만약 구조가 늦어지면 저분들이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분들을 지금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일러스트가 대사랑 너무 안 어울려. 성까지 인양하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자네들이 부탁해서 백도까지 가는 걸 학생들이라 싸게 해줬는데 이 섬 왔다 저 섬 갔다 하면 나는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 선장님, 돈은 처음에 드리기로 한 것보다 당연히 더 챙겨드려야죠. 저희가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준다면야 나의 뭐 상관없다네. 학생들이 괜찮다면. 감사합니다 선장님. 그러면 얘들아 문제 없지? 잠깐, 아까도 말한 건데 이런 일이라면 우리랑 먼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영조야. 그러면 넌 저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야기냐? 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옳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모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순서 이야기야. 네가 매번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하잖아. 게다가 이미 우리가 준비한 일정이 너무 지체됐어. 안경 언제 썼어? 예약한 배를 놓쳐서 한 시간 넘게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겨우 구한 배인데 저분들까지 신경 쓰게 되면 모처럼 MT 가는 거 고생하면서 도착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스쿠버 다이빙도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더라도 항상 사람 목숨이 우선인 거 아니냐? 우리야 몇 시간 늦고 다이빙 준비한 거 못하고 끝날 일이지만 저 사람들은 여차하면 목숨에 걸린 일이잖아. 그건 저분들이 이미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하시니까 전문가인 구조대를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같은 아마추들이 돕는다고 나서는 게 더 위험하다고. 혹시 돕다가 잘못돼서 우리도 여기에 묶이거나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어. 확실히 동혁이 형 말처럼 저희가 돕다가 같이 위험해지게 되면. 잠깐,
나는 인양선 원양선도 몇십 년간 타왔던 사람이야. 이 배를 인양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네. 구조를 하는 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주게나. 돈만 더 줘. 아, 저희는 선장님께서 아마추어라는 뜻이 아니라. 게다가 태풍이 저기서 다가오는 게 내 눈으로도 보이는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안 돕고 갈 수는 없다는 걸세. 하지만 돈은 받아야 되겠어. 그럼 선장님도 도와주는데 동의하시는데 반대 의견은 없지? 사람 목숨이 우선이니까 도와드리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저도 담비랑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저희 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역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드려야겠죠. 그래, 모두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선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6분 지났네요. 저희가 가까운 섬까지 인양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섬이 너무 작게 들려. 가려고 하는 섬 이름이 뭡니까? 소실도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소실도 몇 번 들어봤지. 나랑 같이 배 타던 사람 하나 아는 사람도 거기 출신이었어. 거기서 오셨구먼. 하지만 대충 어디에 있는지만 아는 수준이니까 근처에 오면 자네들이 안내해주게나. 알겠습니다. 우리의 재미가 소실되는 섬이라서 소실도인가?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언제 태풍이 코앞까지 올지도 모르니까 인양 작업이나 서두르자고. 흥미도 가슴들, 잃고 자네들도 재미도 좀 도와주게나. 예, 감사합니다. 야, 우리도 어서 준비하자고. 3시 26분. 아, 여전히 안테나가 안 잡히네. 근처 섬 같은 데서 전파 안 쏴주나. 텍스트북 업로드 하고 싶은데. 대박. 우리 완전 착한 일 했음이라고. 좋아요도 대박일 텐데. 뭐야, 제 한숨 야, 소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저렴해. 우리가 착한 일 한 거잖아. 나중에 우리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그러겠지. 또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놈의 승모근 들썩거리는 거 좀 어떻게 해봐. 정말 안 좋아지면 일단 뭐 오늘 가는 섬에서 자고 나서 내일 백두에 있는 숙소에 가서 사정을 말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솔직히 나는 아까 우리가 해경에 구조 요청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냥 우리 갈 길 가서도 태풍이 오기 전에 구조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대로 섬에 갔어도 우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두고 왔다는 후회에 시달리겠지. 그리고 저쪽 저 바다에서 태풍이 오는 게 보이지? 이런 날씨면 섬에 도착했어도 스쿠버 다이빙이고 뭐고 백두에 갇혀 있었을 거고. 어찌됐든 우리가 준비한 스쿠버 다이빙은 힘들었을 거야. 내가 아까 너한테 따진 건 아까도 말했듯이 매번 네가 우리 의견도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거로 따진 거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막 MT 같은 거 이런 거 놀러 갔을 때 있잖아요. 막 폭풍을 몰아치거나 약간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게 재밌는 거 같아요. 무난무난하게 스케줄 따라서 하는 것보다. 그런 때 막 건물에 갇혀가지고 일정 다 짜놨는데 그냥 건물에 갇혀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런 게 난 유독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가 일 처리하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 물론 네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란 건 나도 알지. 그래 그래, 나도 임마 옳은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급하게 정한 거야. 뭐 이번 MT 때 스킨스쿠버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이 섬에서 애들이랑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지 않겠냐? 얘 또 왜 이래? 수아야, 내리면 나한테 업혀서 가자. 너 그 상태로는 한 걸음도 못 갈 거야. 아, 제가 배멀미 심한 친구구나. 죄송해요 오빠. 아니야, 멀미하는 게 네 탓이 아니지. 저기요 저기 아저씨, 저 섬이 저희가 가는 섬이 맞죠? 네 맞아요. 다 왔네요. 맞아요. 다 왔대요 형들. 어서 내릴 준비해요. 선착장 3시 30분. 어서 오게나. 내가 이 섬의 이장인 배일수라네. 아, 태풍이 오는 와중에 우리 사람들을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먼. 내가 그렇게 급에 고장이 잘 나니까 꼭 확인 잘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명부지인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게 됐네. 아이고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제 배도 언제 갑자기 고장이 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 그래서 돈은 언제? 다시 한번 고맙네. 우리 때문에 저 학생들이 놀러가는 와중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들었는데 태풍도 가까이 오고 있고 날도 늦었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게나. 괜찮을까요? 아이고 당연하지. 우리 애들이 누구 덕에 이렇게 안전하게 섬에 돌아왔는데. 우리 애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약간 조직 같은 저희가 건가? 모두 7명인데 잘 곳이 있을까요? 그래. 마을 회관이 비어있으니 거기에서 있다가 가게나. 자네들 같은 젊은이들도 편하게 있을 만큼 괜찮은 곳이라네. 정말 감사합니다. 에, 선아야. 이 친구들 데리고 마을 회관까지 안내해줘라. 나는 자꾸 고장나는 저놈의 배를 좀 보고 오마. 선장님 같이 가보시겠소? 감사의 표시로 내가 시원한 막걸리도 준비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데드플래그? 네! 제가 할게요. 깜짝이야. 가자. 뭐야 네. 더빙 왜 저래. 얘들아. 가자. 이장님이 하시는 말 들었지? 태풍도 다가오고 있고 오늘은 이 섬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 그래도 잘 곳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가자. 그러게요. 어서 가요. 고기도 구워 먹고 해야죠. 오빠 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만 와 회복력 장난 아니네. 해멀미 아, 한 번 제대로 걸리면 그래. 진짜 며칠 가거든요. 너 나랑 가. 나랑 가. 빨리 가자. 잠시만요. 얘들아 어차피 우리 내일 다시 나갈 거니까 무거운 스쿠버 장비는 여기에 잘 두고 오늘 가서 먹을 거랑 갈아입을 옷 같은 거 가벼운 짐만 챙겨서 가자. 그래요. 어서 가요. 마을로 가는 길. 아 근데 제가 근데 같이 가. 진짜 깔려고 까는 게 아니라 미안해. 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아 이게 더빙이 뭔가 어색한데? 그죠?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 더빙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 내가 이게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구매하고 집중해서 딱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좀 그렇네요. 그죠?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 이 정도는. 네. 야 영조야 담비 좀 봐. 안절부절도 못한다. 저게 저 사람이 아까 길 안내 시작할 때부터 세안이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가더니. 일단은 캐릭터들의 외모와 우리가 대충 예측하는 예상하는 그런 목소리랑 약간의 갭이 있는 것도 그렇고 가장 집중이 안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대사와 어울리는 제스처를 안 해요. 저희가 샤를로트 에피소드 3 할 때도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죠.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됐었잖아요. 그냥 얘기 나누는 건데 막 하하호호 막 이러는 과장된 그런 일러스트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되게 짜증나요. 그거는 진짜 큰 것 같아. 한 30분 지난 지금도 계속 저러고 가잖아. 아이 근데 뭐 어떡해. 길 안내해 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고 담비가 5분 내에 저 두 사람한테 달려간다는데. 보자. 지금 내 전 재산인 5만원 걸 수 있다. 이거 봐. 이게 지금 안 달려가는데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기가 안 돼. 하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도 대단한 거지. 세연아 나도 같이 가. 역시나. 뭐야 저만 쏙 빼놓고 형들 무슨 얘기예요? 아직 승은이는 몰라도 된다. 아 정말 또 말도 안 해주고 완전 나빠요. 그건 그렇고 정말 선착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왜 이렇게 멀지? 그러게. 일단 콘크리트 길이 깔려 있는 거나 지금 이 밑에 바퀴 자국 보니까 섬에 차나 있는 것 같은데. 흥. 우리가 고생해서 착한 일까지 했는데 차까지 태워주지. 그래도 뭐 빈집도 아니고 마을 회관에서 재워주신다는데 다행이지. 또 고맙다고 저녁에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주실 줄 어떻게 알아? 삼겹살. 잠깐. 뭐야? 오빠들. 되게 아련하게 얘기한다. 도와줘요. 왜? 세연이가 어떤데? 저 여자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혼잣말만 계속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런데 세연이를 옆에 두고 계속 쳐다보면서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가자. 뭐 이런 외딴 섬에는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 그것보다도 세안이가 곤란해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줘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저 사람한테 길 안내는 받아야 하고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저분이랑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동아리원이 곤란해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회장님이시네요. 가버렸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밤비 화나면 오래 가는데. 나도 알아. 세연이는 그렇다 쳐도 밤비 화난 거 좀 풀어야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라. 난 이런 거 영 아닌 거 알잖아. 보자. 밤비의 관심을 끌어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라. 탐색 시작. 엥? 갑자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탐색이 시작됩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몇몇 물건은 사라지기도, 나타나기도 하며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바꾸거나 상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는 새를 조사해보세요. 네. 확실히 담비는 새를 좋아했지. 동혁이가 담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름다운 새를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새를 담비에게 보여준다면 담비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비 거야! 이렇게 탐색에서 조사한 일부 물건은 사진을 찍어 주인공들의 인벤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의 인벤토리에 있는 물건들은 핸드폰의 사진 앱을 통해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터치하고 물건의 사진을 한 번 더 터치하면 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 상태에서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터치하면 원하는 아이템을 그 물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은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알았다고요. 인벤토리에 있는 물건을 아니 알았다고요. 좋아. 사진도 이쁘게 찍혔으니까 담비한테 보여줘보자. 아, 알았다고요? 야, 이 사진 금방 찍은 건데 담비한테 보여줘봐. 뭐야? 새? 하긴 담비는 새를 좋아하니까. 담비야, 이 새 이름 뭐야? 되게 이쁘다. 새? 어떤 새인데요? 개새. 자. 우와, 이거 80조잖아요. 이 새는 북한에만 살고 가끔 DMZ 근처에서나 나오는 새인데 오빠, 이 새 어디서 봤어요? 응? 저기? 우와, 빨리 말해주지. 수아랑 쓰리 언니 보여주러 가야지. 어? 어, 가버렸다. 야, 들었냐? 되게 희귀한 새래. 그냥 작고 이쁜 새가 있어서 찍었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지는 몰랐네. 담비의 저 활동력 역시 대단해. 그건 그렇고 세연이를 어떻게 하지? 좋아. 동아리 신입생 장승훈. 네? 너에게 중요한 역할을 내리겠다. 세연이를 도와줘. 아,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힘내.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확인해봐야 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찐텐이었다. 또 시키니까 가네. 그건 그렇고 저기에 슬슬 마을이 보이는데? 드디어 좀 쉴 수 있겠다. 서담비 마을 창고박 점점점 물음표? 점점점. 저기요, 왜 갑자기 멈추셔서. 저기. 어? 그냥 가버렸네. 저기 저 건물이라는데? 우와, 되게 크다. 건물도 되게 좋네요. 솔직히 자꾸 우진섬의 마을회관이라서 되게 구린 건물이라 생각했는데. 우와, 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장님이 우리가 편하게 있을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최신식이네. 이거 정말 예상 외인데. 어, 깜짝이야. 씨. 저기 저 안에서 누가 싸우나 봐요. 어? 어, 저기 봐. 여러분, 방금 목소리 약간 뽐씨 목소리 아니에요? 님뽐? 어, 약간 그 느낌 나는데? 아, 어, 사람이 나왔다. 어? 그냥 가버렸다. 싸운 걸까요? 하긴 아까 제가 말 걸어보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대화도 안 되고 저 여자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구나. 자, 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먹을 밥부터 준비하자. 점심을 일찍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어.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저거 뽐씨가 더빙하신 거예요? 아, 아니죠? 맞다고? 어우, 나 근데 진짜 놀랍다. 이걸 어떻게 바로 알았대? 맞다. 빨리 고기 구워 먹어요. 고기 아까부터 계속 들고 오느라 힘들었어요. 야, 너 또 배탈 나면 이제 버리고 간다? 아, 안 돼요. 유동엽 마을에 간 4시 19분. 오,
이거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볼 때보다 더 대단한데? 뭐야 이거 시선 미쳤... 무슨 마을 회관이 아니라 별장이잖아. 와 여기 봐요. 야, 와인 셀러가 있어. 와인이 가득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와 시설도 되게 깔끔하다.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응? 컴퓨터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말을 말자. 와 이슬은 말로만 했던 시바스루갈 아니에요? 아니 욕하는 줄 알았네. 이슬 마셔봤어요? 아니 나는 달달한 술 아니면 잘 못 마셔. 승훈아 거기 있는 와인들은 건들지 말자. 봄시당.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시려고 둔 거잖아. 봄시당. 그래 허락 없이 막 마시면 안 되지. 제자리에 가져다 놔. 네 알겠어요. 아 참고로 뽐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희 두근두근 문예부 더빙팀에서 모니카 역할을 해주셨던 더빙팀의 한 분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두근두근 문예부 플레임으로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퀄리티 높은 더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루갈 말고도 여기 되게 비싼 술 많은데? 형 이거 이 술이요. 저번에 형이 소풍 갔을 때 가져오신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가져온 게 더 비싼 거라고. 또 시작이야. 저건 5년 선이고 내가 가져온 건 20년 선이었어. 오 그래도 이 술은 좀 구하기 힘든 건데. 여기 봐봐 승훈아 이 마크가. 야 둘 다 적당해. 우리가 마실 술을 안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가져온 술이나 먹자고. 자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소주야. 마시면서 진지하게 평가를 해보자고. 자칭 주류 전문가 윤영조 씨. 좋습니다 동혁 씨. 그런데 이 건물 엄청 신기하다. 여기 불 켜고 끄는 버튼도 전자동이야. 이런 섬에 이렇게 좋은 마을 회관이라니. 어? 여기서는 핸드폰 신호 잡힌다. 집에 전화해볼까? 어? 안테나는 뜨는데 전화가 안 걸리네? 길 안내해준 사람이 이 섬에서는 핸드폰이 된다고 했는데? 김세안! 전화 받아봐! 세안아, 전화 받아! 여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는 왜 했어? 전화 가는데? 안에서 섬 밖으로는 연락이 안 되고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된다고? 어? 여기에 통신망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다고? 자자, 다들 적당히 하고 고기 구워서 먹을 준비하자. 이 섬에만 고유의 통신사가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 우리 귀염둥이 막내 승훈이가 여기까지 들고 오시는데 무거워 죽을 뻔했다고. 맞아요. 고깃집에서 이만큼이나 사서 오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빨리 구워 먹어야. 자 남자들은 나와서 고기 구울 준비하자. 저기에 바베큐 하는 판 있더라. 저기로 가자. 이런 섬에 마을에 가는 엄청 허름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좋네요. 그렇지? 원래 가기로 한 백도에 예약했던 숙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언니 요즘 승훈이 짜증 안 나요? 시도 때도 없이 언니한테 치근거리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본인이 괜찮다는데 우린 신경 쓰지 말자. 나한테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이 저녁 식사 준비할까? 네. 유동역 마을회관 4시 31분. 얘들아 이제 다 익었다. 감사합니다. 식기 전에 빨리 먹자. 아 갑자기 배고파. 이 지글지글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짜증남. 아! 뭐야 야, 왜? 장승훈 천천히 좀 쉬면서 먹어. 고기를 굽자마자 네가 다 집어먹어서 세안이가 하나도 못 먹잖아. 아 담비가 때린 거구나. 자 여기 물. 누나 고마워요. 담비야 승훈이 너무 구박하지 마. 물론 승훈이가 안 늦었으면 우린 백두에 이미 도착해서 놀고 있었겠지만. 저렇게 말하는 애가 더 짜증나죠? 아 형! 아 그만 좀 해요.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왜 아무도 안 오지? 아마도 손장님은 우리랑 같이 주무실 텐데. 그러게 딱히 여기 말고는 잘 곳도 없을 테고. 형 손장님 혹시 저희 두고 그냥 먼저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랑 같이 떠나시겠지. 우리를 두고 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았어. 네. 가셨어도 여기 섬 사람들한테 우리를 데려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을 거야. 뭐 담비는 여기서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세안이랑 같이 살아도 되고. 자자 어서 고기나 먹어요. 자 이거 잘 익었네. 그래 어서 먹자. 꽉. 오빠 한 잔 받아요. 오 수아님께서 술도 주시고 수아를 얻고 온 보람이 있는데. 오빠
장승훈, 마을에 간 식당 5.29분. 그나저나 저기 있는 저 술 진짜 마시고 싶다. 뭐야, 뭔 얘기하려나 했네. 저거 진짜 맛있는 술인데. 적당히 해. 아니, 무슨 아까부터 자꾸 주인 있는 남의 술 타령이야. 인정. 여기 이거 남았다. 이거나 마셔. 그래도 으아, 마시고 싶다. 승훈아, 저기 꺼내놓은 술 중에서 과일이 가져와줘. 복숭아 과일? 맛으로. 네. 이게요, 느끼는 건데 처음 더빙을 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이게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했으면 처음도 안 어색하고 이렇게 쫙 다 잘 됐을 것 같아. 지금 계속 되게 훈훈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건가? 어? 복숭아 맛은 없는데? 복숭아 맛 술을 찾아보았지만 복숭아 맛 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을 확인한 후 어떤 물건에는 확인 마크가 생깁니다. 오! 물건을 한 번 더 조사하면 주인공이 이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물건을 가지고 가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이 상황은 끝날 수 있지만 이 선택이 앞으로의 이야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는 바뀔 것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승훈이가 복숭아 맛 술을 좀 더 찾아볼지 그냥 아무 술이나 가져갈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어서 가져가자. 뒤쪽에 숨겨져 있었네. 여기에 있어요. 어, 역시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 오늘 지각하신 장승훈, 너도 한잔해. 그래도 승훈이 덕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왔으니까. 그럼 오늘 지각한 장승훈을 위하여 건배하자. 건배! 건배! 캬, 술맛 좋다. 현재 화면 상단 중앙에 동조하기가 활성화됐습니다. 동조하기는 이 게임의 핵심 무식스투무에무. 동조하기를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승훈의 시점에서 세안과 담비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동조할 캐릭터를 클릭하여 그 캐릭터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되게 뭔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서 설명해 주시네요, 도움말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시점 주인공이 여러분이 선택한 캐릭터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입 없이 시점 주인공이 스스로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화가 끝날 때가 다가오면 동조하기 아이콘이 깜빡거리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누구의 의견에 동조할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선택할 수 있는 두 캐릭터가 모두 대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지켜보는 시점 주인공이 누구인지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시점 주인공의 성격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세요. 당신이 누구의 의견에 동조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가 결정됩니다. 어? 도움말 내가 더빙할걸. 물론 여러분의 개입이 이미 정해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덤벙대고 생각이 깊지 못한 승훈이가 누구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 뒤를 다시 볼래요? 뭐. 야, 서담비! 너, 내가 저번에 아이돌 마스터 보라고 한 거 봤어?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아이돌 마스터? 아니. 아, 왜 자꾸 안 봐? 화내는 거 봐. 맨날 불 끄라고 하면서 왜 안 보는데? 자, 여길 봐봐. 여기서 드디어 마지막 유리 라이브가 시작된다고. 세상. 그리고, 아, 그래. 이 장면 작화를 봐봐. 이 씬은 정말 제작사가 작화팀들을 갈아넣어서 만든 영혼의 씬으로 작화가들이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의 작화를 맡아서 애정이 보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사도 힘이 들어가서 예쁘게 나오는데 그리고 점점점. 그 끝은 하루키가 드디어 길고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모두와 함께하는 요리의 즐거움을 깨닫는 그런 감동적인 씬인데 아, 너무 감동적이야. 아, 누가 세안오빠 또 술 먹였어요. 세안오빠 술 약한 거 알면서. 언제 눌려 이거? 미안해 세안아, 울지마. 응? 세안이 울어? 약속할게.
울어? 안 봐서 울어? 맨날 본다고 하고 보지도 않고 이 애니메이션이 10년간 이어진 아이돌 마스터라는 컨텐츠가 망해갈 뻔한 걸 되살린 뜻깊은 작품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알았어 진짜 이번 MT 끝나고 꼭 같이 보자 다짐한다 진짜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볼 거야? 약속할게 그래? 이거 뭐야 깜빡인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 형 아직도 유치하게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중학교 때 졸업해야죠 헐 이건 막말 진짜 개쩔었다 이거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날 말인데 이거? 담비 누나도 안 보는 걸 보면 딱히 안 좋... 뭐? 야! 장승훈! 아 캐릭터를 눌러야 돼? 말 조심해라 네? 죄송합니다 불러오기? 불러오기 할까요? 여기서부터네 바로 편 들어주기 너 내 아이 아 맨날 파란색으로 간짝거리고 있네 자 여기서 그리고 이 씬은 작화가들이 내가 제일 바꿀 수 있구나 깜빡거리는 거 끝날 때까지 선택만 완료를 하면 되네 담비 말고 세안이 모두... 편을 들어줍시다 태연아 미안 울고 여기 안 야 형 역시 뭘 아시네요 얘도 술 먹었냐 아이돌 마스터 역시 대박이죠 어? 너 아이돌 마스터 알아? 아이 당연하죠 요즘 니꺼니꺼니 엑스트북에서도 인기잖아요 야 땀은 왜 흘려? 너 죽고 싶냐? 어디서 쿠킹 라이브 같은 걸 여기다 비교하냐? 세상에 네? 잘못 알고 있었어 아이돌 마스터는 10년 넘게 이어진 유서가 깊은 작품인데 무슨 생긴 지 얼마나 되지도 않은 쿠킹 라이브 같은 거랑 착각할 수 있어 할 수도 있지 저는 그 같은 건 줄 알고 죄송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착각해도 정도가 있어 술 처먹고 네. 꼬장 부리지 말라고 저들 사이에는 끼어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을 걸 승훈이도 이참에 배웠겠지 야 승훈이 혼나서 풀 주워 네가 좀 힘내라고 해줘 그럼 이 형님이 힘 좀 써볼까? 아름다운 밤바다라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고 올게 제발 이 부금 좀 그만 들려줘 그래. 나는 애들이랑 비정리하고 있을게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바다 보러 갈 애들도 모아서 보고 와 그럼 가볼까? 빨리 가 빨리 나랑 밤바다 보러 같이 갈 사람 아니 물어보지 말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혼자 나가 빨리 야 장승훈 나랑 같이 가자 아니, 나랑 같이 가자 나랑 부금 네. 그만 듣게 자식 또 갈 사람? 저도요 왜 갑자기 그래. 또 이렇게 동조를 둘이도 가고 또 더 없어? 알겠어 그럼 가자 늦지 않게 돌아올게 끝났냐? 끝났다 은영조 마을 근처의 바닷가 5시 27분 승훈아 저들은 그냥 저 둘끼리 알아서 놀게 가만히 놔둬 네? 담비랑 세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였대 그리고 눈치 딱 보면 담비가 세안이 좋아하는 거 모르겠냐 도대체 저 인간을 왜?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신경 안 써줘도 둘이서 싸우고 화해하고 알아서 다 해 저는 담비 누나랑 세안이 형이 그냥 집이 근처라서 친한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별로라서 제가 나름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한 건데 잘했다 잘 안 됐네요 도다, 요즘 도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아 내 유튜브도 그렇고 지나간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이 멋진 밤바다나 보자 와 이제 보니까 여기 되게 좋은데? 바다도 그렇고 여기 주변도 그렇고 정말 예쁘네 스쿠버 다이빙 할 만한 포인트가 있나 한번 봐야겠다 근데 바다는 진짜 왜 사람들한테 안 알려줬지? 진짜 신기한 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되게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냥 자연의 한 장면일 뿐인데 왜 그럴까 와 오늘은 보름달이 참 예쁘다 뭔 소리야 그렇지? 이거 아까부터 삽질하는 소린가? 그러게요 폭풍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 바다는 날씨가 싹 갠네요 괜찮아? 누나가 걱정도 해주고 이제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괜찮아요 저기 불빛이 많이 보이는데 수산시장 같은 곳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 이런 섬이라면 시장이 있겠지 가면 뭐 볼 거나 살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술 먹었으니까 애들이 내일 해장할 매운탕 거리가 있나 한번 보러 갈까? 말만 들어도 맞아. 좋다 지갑을 두고 왔잖아 제가 지갑 가져왔어요 옷 입을 때 위도 주머니에 있어서 그냥 들고 왔는데 이렇게 쓸 일이 생겼네요 그럼
다 같이 가서 구경해 볼까? 가자, 장승훈. 네, 형. 이 슬. 아, 성이 이고 이름이 슬이었어? 와, 엄청 크다. 그런데 사람이 많진 않구나. 그러네. 규모는 큰데 말이야. 이렇게 큰 철창이 수산시장에는 왜 있냐? 그건 그렇고 어디서 매운탕 거리를 사죠? 원숭이 파나? 잠깐 눌러볼까요? 검색 시작. 뜬금없이? 이 철창은 뭘까? 아이스박스? 여긴 금방 잡아온 생선을 파는 곳일 텐데. 뭐야? 이상한 사람이 생겼어. 누구야 얘?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건 없을 거야. 아, 네. 쇠고랑? 쇠고랑? 아니, 저 맥주잔 아니었어요? 쇠고랑이었어? 수산시장에서 쇠고랑을 쓸 일이 있나? 원숭이 묶어서 파나 보지 뭐.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건 없을 거야. 어, 그래. 세이브. 아내는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큰 철창을 어디에 쓰는 걸까? 왜 등장인물이 하나씩 늘어나지? 수산시장 있을까? 승훈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는데? 뭐 허락 안 맞고 집어먹었냐? 아이, 제가 형이에요. 저기 여러분?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이 사람들 눈빛이...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 섬에 도착한 대학생들인데요. 저쪽 바다에서 놀다가 시장 불빛을 보고 수산시장은 처음이라 구경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러 왔습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시죠? 저희 내일 아침에 먹을 매운탕 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아,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라면 저쪽에 가면 있죠. 자, 저를 따라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누나, 여기 시장 맞아요?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해? 그러게, 너무 이상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뭐? 형, 괜찮아요? 왜 뭐? 영주 오빠! 빨리 도망! 아잇! 빨리 저것들도 잡아! 아까 앞으로 들어온 놈들이야! 누나, 어서 도망! 승훈아, 안 돼! 오, 드디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건가? 이제 뒷정리는 끝났는데. 자, 플레이한 지 한 시간 지났거든요? 드디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시간 지나고. 산책하러 가는 애들이 안 오네. 제가 방금 전화하려고 했는데 통화권 이탈이에요. 이상하다. 아까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터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봐요, 지금 언니한테 전화해도 안 돼요. 확실히 안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섬이야.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되는 통신국이라니. 아,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된다고. 진짜 이거 정말 마이너스적 요소예요. 이런 거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플레이어를 좀 믿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도. 하... 미쳐버리겠네. 이제 어떡하죠? 일단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이장님 댁에 다녀올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연락도 드려야 되고 나간 애들도 찾아봐야 되고. 마침 누가 왔나 봐. 선장님이신가? 선장님? 뭐야? 불이 왜? 안비야? 어? 누구야?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데드엔드? 헐, 끝났어? 엄마? 오마이갓. 아, 시장에서 막 이것저것 눌러봐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아니, 그럼 여기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 쇠고랑만 누르지 말고 다른 것만 눌러보자고요? 아니면 이렇게 큰 철창을 어디에 쓰는 걸까? 얘들아. 어, 됐다. 저기에 사람들이 많다. 아, 됐다 됐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네. 막 숫자 부르고 하는 걸 보면 경매를 하고 있나 봐. 오,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때? 저쪽으로 한번 가볼래? 저기서 생선을 파는 거 아닐까요? 여기엔 살 것도 없고 볼 것도 별로 없는데 빨리 사서 돌아가요. 그래, 빨리 가서 내일 어떻게 할지 이야기도 해야지. 시장 5시 53분. 와, 여기에는 확실히 사람이 많네. 지금 경매하고 있나봐요. 어, 크게 얘기하는 거 봐. 확실히 분위기도 나는데. 근데 뭘 경매하길래 이렇게 비싸? 뭐 경매하는지 사람이 많아서 안 보여요. 인신매매인가?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아무리 봐도 여기 사람들 어부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능가능한 거겠지? 그나저나
승훈이는 벌써 괜찮아진 것 같은데? 네? 아, 다행이네요. 그게 승훈이의 장점이지. 10분 지나면 까먹는다? 돌아오는 길도 까먹겠지. 왜? 뭔데 그래? 사람이에요. 그래, 세상 천지가 다 사람이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 앞에서 사람을 묶어놓고 지금 경매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어, 인신매매가 맞네. 뛰어! 오, 갑자기 쌓여진 거 봐, 소름. 저게 진정한 갑분싸다. 끝났는데 산책하러 나간 애들이 안 오네. 그냥 오면 되지. 전화는 또 뭐야? 여보세요? 야, 빨리 거기 나와서 도망가.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라.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바다 끝에서 시장 불빛이 보여서 갔는데 도착한 시장에서 젠장한 사람을 사고 팔고 있다고. 빨리 도. 뭐야, 갑자기 왜 안테나가 하나도 안 떠? 영주 오빠가 또 장난쳐요? 지금까지 잘 되던 전화가 갑자기 안 된다고? 어라? 저도 그래요. 얘들아, 다들 빨리 짐 챙겨. 네? 갑자기 짐을 왜 챙겨요? 방금 영주가 급하게 전화가 와서 시장에서 인신매매를 한다고 빨리 도망치래. 그리고 아까까지 잘 되던 전화가 지금 안 돼. 정말이네. 저도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영주가 치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낌이 안 좋아. 그럼 어서 빨리 짐 챙기자. 어? 세아나, 너도 빨리 짐 챙겨. 빨리! 지금 애니 볼 때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뭘 챙겨요? 와인병. 들고 온 것들 다 챙겨서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일단 배터리 같은 건 꼭 챙기고 필요하고 가벼운 것만 들고 나가자. 수아야, 어서! 시간이 없어. 네! 이것만 챙기고요. 야! 빨리 나와! 아, 알겠어. 유동혁, 선착장. 저녁인데 아직 밝네. 일단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우리가 타고 온 배로 가보자. 저기! 아까 우리가 내린 장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배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도 없지? 우리가 타고 온 배 말고는 배가 하나도 없다고? 게다가 아까 통화에서 영주 오빠가 말한 내용은 도대체...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걔네들도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지. 그것보단 우선 우리가 타고 온 배부터 체크해보자. 무전으로 해경에 신고하면 우릴 구하러 올 거야. 또 배 선장님이 계실지도 모르고. 시체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선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배 몰아야 그러면 해서. 무전기로 구조 요청부터 하는 거죠. 혹시 똑똑한데? 내 안에 선장님이 계시면 상황을 이야기하고 태풍이 오고 있더라도 이 섬은 위험하니까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자고. 배 안. 아무도 없다? 선장님은 그럼 일단 바로 무전부터 확인해보자. 오빠, 선장님 계세요? 아니, 아무도 없어. 선장님이 안 계신다고요? 선장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그럼 빨리 무전부터 확인해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정말 안 돼요? 어,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반응도 없어. 무전기 자체에 반응이 없어. 그런데 열쇠는 여기에 아직 꽂혀있어. 일단 시동부터 걸어보자. 안 돼요. 혹시 마을 사람들이 시동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다시 파도가 높아져서 괜찮아. 아직 마을 사람들도 선착장에 도착 안 했고 확인하려면 지금뿐이야. 도망가자! 안 걸린다? 네? 섬에 올 때까지는 분명히 배는 멀쩡했잖아요. 헐, 시동도 안 걸려? 이게 무슨... 이건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배를 건드린 거야. 톡! 우와, 이 배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처음부터 톡. 우리를 트로피카라 여기에 가두려고?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그래, 영주 오빠만 있으면 분명히 배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지금 영주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다들 무사히 할 텐데.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영주 오빠도 분명히 가장 먼저 여기 올 것 같은데. 오는 길에 말했듯이 안 돼. 우리가 아는 공간은 마을 회관과 여기뿐이라는 걸 이 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야. 확실히 우리가 마을 회관에 없으면 여기부터 찾아보겠죠. 저기에 우리가 가져온 장비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장비 챙겨서 스쿠버 다이브를 하는군요. 지금 산소통도 없는데 여기서 잠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게다가 지금 저 파도를 봐. 태풍이 오고 있다고? 아... 그러면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어떨까요? 흔적이라? 좋은 생각이야. 다들 선착장에는 어떻게든 올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와도 우리가 다녀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렇다고 이 장비들은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쓸모도 없어. 쓸모 있는 거? 그래, 우리 각자 장비 중에서 GPS 시계만 챙겨가면. GPS 시계? 확실히 겉보기에는 뭐가 없어진 걸 모르지만 가방을 뒤져보면 GPS 시계가 없어진 걸 우리만 알 수 있죠. 확실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 GPS 시계는 가볍고 지도같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쓸모도 있고. 일단 우리 것만 각자 가방에서 챙겨서 나가자. 그렇지만 건조하기가 나오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 것도 다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가 위험하다는 건 영재 오빠네도 알 테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 여기가 위험하더라도 결국 선착장으로 한 번씩은 다 오게 될 거야. 이 섬에서 나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는 방법뿐이니까. 영주 오빠네도 우리랑 만나기 위해서 여기를 가장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해. 물론 마을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오겠지만.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영주 오빠를 먼저 만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모두의 것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되네. 저는 뽐씨를 믿겠습니다. 혹시 만나지 못하고 아 잠깐만 세이브 세이브 GPS 시계가 없어진 게 한눈에 보이고요. 맞아 맞아, 뽐씨 말이 다 맞아. 세이브하고. 확실히 우린 마침 선착장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영존에는 이렇게 쉽게 선착장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선착장을 마을 사람이 지키고 있던지 아니면 아예 영존애가 오는 것을 피하겠지. 그래도 선착장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합류점인데 위험하더라도 이쪽으로 오는 걸 시도하지 않을까요? 헛소리하지 말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많이나 들으세요. 우리가 최대한 애들이랑 합류하는 걸 위주로 움직여서 우리가 선착장 말고 다른 곳에서 먼저 만나도록 해보자. 방법은 여기를 벗어나면서 생각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분명히 이쪽으로 올 거야. 자, 어서 챙길 건 챙겨서 배에서 나가자. 네. 네. 선착장 6시 19분. 일단 GPS 시계는 챙겨서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죠? 지도 같은 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텐데.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어떻게든 남은 애들이랑 합류를 목표로 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하니까. 저기 봐요! 사람들이! 어? 저기다! 저기 있어! 왔어 뛰어! 왔어. 어디로요? 어디든! 어어 만난 채가 없었어. 세연아! 잘 됐다. 잠시만요! 아 뭐 잠시만요야. 잠깐! 지금 누구를 기다릴 처지가 아니야! 빨리 뛰어! 동혁씨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자식은 만화책만 읽고 있다가 아 나 씨. 어? 얘네 둘이 따로 숨었구나. 아 여기서 벌써 팀이 나눠지네요 또. 괜찮아? 다리가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부러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넘어지면서 접질린 것 같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혹시 이런 창고지만 약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탐색 시작. 여기도 탐색해? 선반이에 상자가 있어. 손이 아슬아슬하게 닿긴 하네. 내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꺼낼 수 있어. 샤, 꺼냈다. 어, 그런데 이건 아이스박스 같은데 열어봐야지. 사람 신체 아니야? 아유 냄새. 약은 없고 냄새만 나. 그래서 그 냄새의 원인이 뭐냐고. 비어있는데 그냥 냄새만 나는 건가? 진짜? 문 안 열리고요. 어? 상자다! 응급상자일까? 아! 무거워! 아니야, 공구상자였어. 어? 방탈출에 무조건 필수라는 그 전설의... 없어! 구급약 같은 건 못 찾겠어. 접질린 거라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 손에서 핸드폰을 놓고 보니까... 얘기하자. 우리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생각난다. 에픽세븐 놀리니? 그때는 내가 아니고 단비가 다리를 접질렸는데. 아 그럼 인정. 그때는 지금 같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수학여행 때였잖아. 그때는 단비, 너는 수학여행 간다고 전날에 잠 못 자서 버스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잤었는데. 아까 영조 형 잠도 못 자고 애냐고 놀릴 때 내가 가만히 있었어. 뭐? 애 같아도 긴장되고 기대돼서 잠도 못 잔 걸 어떡해. 영재 형도 그런 거겠지. 네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발 접질려서 담배 없고 다녔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아 맞다, 무겁다고 아무도 안 업으려고 해서 결국 내가 업었지. 지금 한가롭게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아픈 건 아니네. 에잇. 아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
뭐... 확실히 뼈는 문제 없는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여기서 뭔가 가져갈 만한 게 있나 한 번 더 찾아볼게. 좀 더 쉬고 있어. 고마워. 좋아, 한 번 더 찾아보자.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있을지도 몰라? 알아서요. 이거 여기 오래 있어서 뭐라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적어도 약은 아니겠지. 뭔 캔이야 저거. 이건 엔진이네? 세안이가 로봇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부품만 갈아 끼우면 다 고칠 수 있잖아. 어? 이거 배 부품 아니에요? 다 들린다. 어, 이거 잘 기억해둡시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 기름?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이 확실하네. 와우. 배에 기름이 없는 거였으면 이걸 넣으면 될 텐데. 아쉽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확실해? 이제 계속 도망다녀야 할지도 몰라. 발에 힘줘도 괜찮아. 그럼 뭐야, 누가 일단 왔어? 일단 숨자. 헐. 어디에? 저기 텅 빈 공간이 있어. 내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좋아. 이제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형! 김세현? 만났다, 오빠. 대박. 담비도 있네? 그럼 다른 애들은? 같이 도망치다가 세안이가 넘어져서 저는 세안이 데리고 여기에 왔고 저희랑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 걔들도 무사해야 할 텐데. 일단 너희들이라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형,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나도 자세한 건 보진 못했어. 시장 안까지 들어갔던 승훈이가 봤지. 우리는 다 같이 바닷가에 가서 밤바다 구경하다가 선착장 반대쪽에 큰 시장 같은 게 보여서 다 함께 가서 매운탕거리라도 사려고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안까지 둘러보고 온 승훈이가 여기서 사람을 사고 판다고 도망가자고 해서 그 직후부터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지금 확실한 건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놀기 위해서 MT를 온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일단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이 섬에서 나가야 해. 우리나라 정서가 약간 위험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구해준다기보다 약간 지나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더 확신이 서는 것 같아. 괜히 멋모르고 도와주려다가 불상사 일으키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약간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게다가 여기 오기 전에 선착장에 있는 타고 온 배를 확인해봤는데 무전기는 안쪽에 선을 다 끊어놔서 작동이 안 되고 키가 꽂혀 있어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안 걸려서 확인해보니까 열 제어기가 없어져 있었어. 우리나라 정서라뇨,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되게 정의감 넘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막 성폭행 당하던 여자를 구해주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되게 사람들이 좀 쉬쉬했었던 것 같아요.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많이 안타깝죠. 오빠도 선착장에 갔었구나. 근데 그 부품은 우리가 오는 길에 구해준 배가 고장난 부품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끌고 온 배랑 다른 배들은 다 없어져 있었지. 그럼 이제 저희 이 섬에서 어떻게 나가요? 타고 나갈 다른 배를 찾던지 배를 고칠 열 제어기를 찾던지. 확실히 이 섬 사람들도 배를 타고 드나들 테니까 섬 어딘가 마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기도 창고인데 열 제어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 그게 어떤 건지는 내가 아니까 내가 찾아볼게. 그래도 영주 오빠는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야 할 텐데. 젠장, 여긴 온통 쓸모없는 것밖에 없네. 이 창고 말고 배 부품들이 있는 다른 창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섬에서 배를 관리해야 하는데 분명히 부품 관리 창고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 마을 회관 쪽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지금 거길 되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섬에서 1분 1초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게 더 위험해. 돌아가는 게 위험해도 이 섬에서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든 그 창고로 가야 해.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를 찾는다고 마을 회관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두 다른 곳을 찾느라 마을 안은 텅텅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오, 똑똑해. 게다가 섬 곳곳에 사람이 다 있을 만큼 마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시장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아직 대부분 거기 있을 거야. 자식, 오늘은 도움이 되네. 평소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럼 일단 얘기고. 가봐요. 아 맞다, 세안이가 발을 접질렀는데 오빠가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 자 가자. 했는데 문 앞에 사람이 있고 막. 이슬 보건소 지하 수술실. 수술실? 거긴 왜 들어갔어? 여긴 어디지? 정신 차리고 보니 여기야?
몸이 말을 안 들어. 어? 잡혔어? 마취를 혹시? 했나봐. 잡혔나봐. 어떻게 하지? 일단 여기서 어떻게든 나가야 해. 몸아 움직여라. 옆에도 사람이 있어. 저 모자는 선장님 모자잖아. 어머, 여기 사람 발. 역시 선장님도 잡혀오신 거구나. 선장님을 깨워서 같이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선장님이라도 계셔서. 묶여있는데 탐색을 어떻게 해? 일단 먼저 선장님을 깨워라. 온몸이 너무 무거워. 그래도 선장님을 깨워서 같이 나가야 해. 선장님, 어서 일어나세요. Amazing. 선장님 목이 안돼, 안돼. 선장님 여기 미쳤어. 이제 어떻게 하지? 밖에서 소리가. 여기서 안 나가면 나도 죽을 거야.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든 움직여야 해. 뭐... 서랍 안에 뭔가 있을지도. 드라이버가 있어. 일단 이거라도 챙겨야겠어.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막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되나? 거의 무료로 이게 더빙을 해주신 거라면서요. 근데 성우분을 내가 이렇게 막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게임으로 나왔으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이슬이의 역할이 더빙이 가장 안 됐습니다. 계속 같은 어조로 읽어요. 분위기에 따른 강약 조절이 안 되고 약간 책을 읽는데 약간 감정을 실어서 글을 읽는 느낌이야. 많이 안타깝네요. 어쨌든 드라이버 챙겼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약들. 여긴 제대로 된 병원은 아닌 것 같아.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건 없을 거야. 저기 통풍구가 있다. 저 정도 크기라면 나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상으로 올라가면 나사로 잠겨있어. 이 나사가 꽉 잠겨있어서 손으로는 못 풀겠어. 드라이버 꺼내자. 드라이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어서. 지나갔군. 근데 혼자 잡혀있지? 여기는 창고인 것 같아. 여기서 어서 나가야 하는데 어두워서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아. 그래! 핸드폰 라이트를 켜보자. 다행히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은 안 가져갔어. 그런데 핸드폰이 부서졌다. 라이트는 다 깨진 것 같고 게다가 작동도 잘 안 되네. 일단 안 보여도 어떻게든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탐색 시작. 그래! 저기 아까 지나온 방이랑 같은 위치에 통풍구가 있어. 그런데 밟고 올라갈 게 없어.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걸 더듬어서 찾아보자. 이건 일단 네모난 모양이네.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게다가 무겁지 않아서 들 수 있어. 이거라면 쓸만할 거야. 나무 상자? 이건 탁자야. 위에는 아무것도 없네. 근데 무거워서 들 수는 있어? 이 탁자를 저 환풍구 밑으로 밀어보자.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이미 소리 와장창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이건 뭐지? 됐어? 나 뭐 눌렀어? 유리병인 것 같은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다시 확인해도 옮긴 탁자 위에 이 상자를 놓은 다음 분명 이쪽으로 들어왔을 거야. 싹 뒤져봐. 마을 사람들이야. 지금 이 방에 들어오면 숨을 곳도 없는데. 스리 누나 어디 있어요? 엥? 스리 누나. 실은 마을 사람들은 한패 아니야 쟤? 하지만 대답하면 내가 이 방에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아챌 거야. 어떻게 하면. 저기 있다. 제기야 이씨. 들켰어. 스리 누나 어서 도망가요. 저쪽으로 도망갔어. 선비다. 어서 잡아! 나를 구하러 승훈이가. 승훈아 미안해. 날 보긴 본 거야? 날 보긴 봤나 보다. 일단 어서 통풍구로 나가야 해. 여기도 아까처럼 나사로 단단히 잠겨있어. 드라이버를 가져오길 잘했어. 좋아, 다 풀었어. 이번에 쓸데없는 상호작용을 넣지 않았네요. 이 환풍구는 아까랑 잘했어요. 다르게 위로 통하는 것 같아. 수술실에 있던 인간 하나가 없어졌어. 뭐? 마취해 놨었잖아. 성규 이 새끼가 또 실수했나 보네. 나 지금 여기서 되게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더빙이 제일 잘 됐어. 이분들 누구지? 어서 찾아. 마취해서 풀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멀리 도망가진 못했을 거야.
어느 숲길. 7시 7분. 어서 멀리 도망가야 해. 아, 아, 무릎이 다 쓸렸어. 너무 아파. 아, 아까 주머니에 넣은 드라이버도 사라졌다. 아, 다행히도 핸드폰은 아직 주머니에 있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젠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승훈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를 구하러 왔는데 나는 분명히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겠지. 다른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을까?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조수아. 6시 52분 보건소 수아. 1층?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 수아야, 조심해서 들어와. 우와, 무슨 버려진 병원인가 봐. 버러지 병원. 저기 모퉁이에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다. 그치? 이리기 우거 좀.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무섭잖아요. 그나저나 세안 오빠랑 담비 언니는 괜찮을까요? 세안이도 심하게 다친 게 아닌 것 같았어.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랑 거리도 있었으니까 무사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다리란 너를 데리고 온 건 너마저 위험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뭐야, 갑자기 누구 라인이야? 알고 있어요. 아, 힘들어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오빠. 감사 인사는 됐고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긴 병원 맞죠? 규모를 보니까 병원이라고 하긴 너무 작은데. 접수처도 있고 여기 팸플릿을 보면 보건소가 맞는 것 같아. 혹시 여기라면 전화가 있지 않을까요? 하긴 보건소라면 전화로 외부의 구조를 신청할 수 있을지도 몰라. 될까? 애초에 폐병원인데 통신선이 되겠어? 팸플릿이 있네.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종류가 의외로 많네. 신약실험 참가 안내서. 여기서 신약실험도 진행했나봐. 어때? 쓸만한 게 있어? 아니요. 지도 같은 건 없고 죄다 쓸모없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데 철창으로 잠겨있네. 오빠! 여기로 와보세요!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이거 지하로 가는 길 같은데 철창으로 잠겨있어요. 이거 자물쇠를 봐봐. 새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사람이 다니는 곳인가 봐요. 우와. 아, 완전히 버려진 곳은 아니라는 거지. 뭐야,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혹시 여기에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자. 네. 쟤 약간 이 마을 사람들이랑 한편 같지 않아요, 저 남자애? 기분이 쎄한데. 여기 진찰실이 있다. 진찰실 눌린다. 문도 안 잠겨있네? 한번 확인해볼까? 놀랍게도 정말 아무것도 없네. 말하는 거. 컴퓨터라든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개웃기네.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작동돼? 지금 확인해볼게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잠깐, 내가 확인해볼게. 아, 풀 죽은 목소리 왜 이렇게 웃기냐. 전원 다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안 하네. 여기엔 쓸만한 게 안 보이지? 네, 없는 것 같아요. 지하로 가는 길에 걸린 자물쇠가 새 것인 걸 보면 사람들이 드나들긴 하는 것 같아. 저기 잠겨있는 지하로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저기 2층으로 가는 길이 있던데 한번 가볼까? 혹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조심히 확인하면서 가야지. 네. 보건소 2층. 여기도 똑같네. 똑같다. 버려진 병원 같은 느낌. 아니, 버려진 병원이잖아요. 일단 도움될 만한 게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지. 느낌이 아니라 병원이잖아요, 버려진 병원. 여기에 왜 인형이 있지? 게다가 먼지가 쌓여있지도 않아. 헐, 그게 제일 소름인데? 누가 최근에 이걸 가져다 놓은 걸까? 으아, 소름이. 소장실, 뭔가 있을 것 같아. 잠겨있네. 다른 방들은 다 열려있었는데 거긴 잠겨있어요? 잠겨있어. 여기는 점점 더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지네. 누가 인형을 저렇게 묶어놨냐고? 와, 그 와중에 이렇게 묶인 거를 발견한 님이 더 신기해요. 세상에. 오빠, 여기 문패에 창고라고 적혀있어요. 창고?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먼지가 잔뜩 쌓여있잖아. 오, 방금 리얼했어. 냉장고에서 냄새가. 좋아, 붕대 찾았다. 붕대는 먼지가 쌓여도 쓸 수 있겠지.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 약들인데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쓸 수 없으니까 쓸모없네. 게다가 냉장 보관되어야 하는데 냉장고도 다 꺼져 있고. 일단 붕대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챙겨가자. 네. 이건 뭐야? 여기 의료 카트가 있어요. 어휴, 막 정말이네. 들추네. 웬 의료 카트지? 병원이니까. 게다가 여러 가지 수술 도구가 있네요. 아니, 저기요, 병원이에요 여기. 게다가 녹슬지도 않았고 먼지가 안 쌓이게 덮개도 덮여 있어. 최근에 누가 이걸 가져다 놓은 걸까요? 그런 것 같아. 게다가 소장실 맞은편에 있는 걸 보면 소장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의료용 메스, 이거 가져갈래요. 그 작은 칼로 뭐 하려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 작은 칼도 쓸 일이 언제 생길지. 수술용 메스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살에 이렇게 쓱 눌렀다 떼기만 해도 베일걸요? 뭐, 후신용 도구 하나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베일 수도 있으니까 덮개로 잘 싸서 챙겨. 네. 이거 뭐 살상용으로 쓰면 바로 끝이지. 꼼꼼히 살펴봤으니까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거야. 여기요. 다 둘러본 거 아니야? 꼼꼼히 살펴봤으니까. 왜 진행이 꼼꼼히 안 돼? 카펫? 소장실 앞에만 깔개가 놓여있어요. 왜 카펫을 볼 생각을 못했지? 그것도 핑크색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 여기 소장은 여자였던 걸까? 2층을 모두 뒤져보고 남은 곳은 소장실 뿐이네. 왜, 남자가 저런 카페 좋아할 수도 있지. 정말 여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네, 하지만 잠겨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헷 미미짱. 미미짱 카페 써야지. 문을 부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을 부수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보건소 자체가 다른 곳이랑 동떨어져 있고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아. 안 돼요. 이 문을 부순다면 혹시 우리가 나간 후에 마을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다녀갔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를 금방 뒤쫓아올 거예요. 하긴 수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분명히 문을 부수지 않고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좋아. 방법을 결국 못 찾으면 문을 부수는 거로 하자. 네, 알겠어요. 탐색을 또 해? 그 영화 같은 데에서 봤는데 이 밑에 열쇠 있지 않을까? 열쇠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니까 이런 깔기 밑에 열쇠를 두고 다니는 걸 봤는데. 나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못 봤어. 아니 근데 서양 쪽에선 실제로 되게 그래도 많이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봐요. 열쇠다. 정말? 깔기 밑에서 정말 열쇠가 나올 줄이야. 아 근데 진짜 저런 사람 많은데. 빨리 한번 확인해보자. 빨래를 확인해보자고? 아, 잘 들어가요. 아, 열렸다. 아, 잘 들어가버렸. 어서 들어가보자. 잘 들어간대. 표현이 왜 이렇게 웃겨. 잘 들어가요. 7시 35분. 책상에 보건소 커피가 소장실. 있어요. 이 방에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 게 확실한 것 같네요. 저기 봐. 과자 봉지도 있어. 그러면 사람이 오기 전에 어서 쓸만한 게 있나 확인해봐요. 좋아.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거야. 어? 진짜 이렇게 보면 커피에서 김 나는 것 같은데? 눌러볼까? 이 커피 뜨겁지는 않네요. 아, 까비. 사람이 나간 지는 좀 됐다는 이야기네. 이 커피의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어서 쓸만한 걸 찾아보자. 과자를 먹다가 남겨놨어요. 우리도 좀 먹자. 게다가 먹어보니까 뜯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아니, 그걸 먹어서 판단해? 눅눅하지가 않아. 그리고 계속 처먹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오빠만 먹지 말고 나도 줘요. 그걸 또 달라 그러네? 와, 대단하다 얘네들 진짜. 지금 여기 인신매매 섬에 온 사람들 맞아요? 여기 진료 차트가 있어요. 보자. 대부분 남성,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 섬마을 사람들 진료 기록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방 주인은 일단 의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나 봐. 하는 걸로 보여? 이 채트들에서도 역시 도움이 될 만한 건. 놀라움의 연속이야 이 게임. 아, 엄청 책이 많네요. 그러게. 신세계 바이러스학, 남궁정숙 저
분주론. 엄청 어려운 책이 취향인가 봐요. 남궁성 오랜만에 듣는. 백건영의 개미 투자자로 살아남기. 컴퓨터 첫 걸음의 시작. 하무 열정. 이 책들은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닌데.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스타일 같네. 컴퓨터도 없고 TV도 안 보이니까 심심한 나머지 책을 읽는 건가? 여기에서도 역시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깔개 밑에 있던 열쇠를 찾아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나 숨겨진 비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못 찾은 게 아닐까? 봐봐. 여기 책상 위에 책더미를 치우면 버튼이 뚜아. 치우면? 뭐라도 나와요? 지도가 나왔어. 진짜 지도다. Amazing. 내가 이 유리판을 들 테니까 너는 지도를 꺼내. 꺼냈어요. 어디 한번 보자. 이거 약간 공포 아니고 병맛. 오빠. 어, 뭐야? 왜? 지금 지도 보고 있잖아. 저기에 여자애가 있어요. 어머 소름. 뭐? 여자애가 여기에 왜 있지? 현아, 나랑 같이 좀 가자니까. 어? 느낌표, 느낌표. 서당구 마을 창고바. 6시 48분. 여기 이 건물이에요. 확실히 크기도 크고 창고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창고 뒤쪽에 있는 큰 집이 이장래 집이겠죠? 뭔 소리야. 여기 아까 우리가 왔었던 그 마을 회관이잖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저 집안에 그 아까 만난 이상한 여자는 없는 것 같지?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있으면 새하늘을 던져놓고 우리는 도망가면 될 거야. 오빠! 농담이야. 일단 어서 창고에 들어가서 부품을 찾아보자. 인성. 그럼 누가 찾아볼까요? 역시 열 교환기가 뭔지는 내가 알고 너희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드니까 찾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여기서 망을 보고 있어. 혹시 저 집에 아까 그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여자 정말 무서운데.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면 진짜 무섭겠다. 그러면 내가 망 볼 테니까 네가 부품 찾을래? 아니요. 망은 저희가 볼 테니까 오빠는 당장 부품이나 찾으러 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쓸만한 게 있나 찾아볼까? 탐색 시작. 그 가자녀가 소리 지르면서 가자 이러면서 오면 진짜 무섭겠다. 이런 드럼통 맨날 영화에서나 봤는데. 영화? 그거 있잖아, 구세계. 안 봐서 모르겠어. 거기서 사람의 공굴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자. 구세계가 뭐예요? 이건 그물이지? 아무리 봐도 그물이지. 그런데 관리를 안 한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 어업은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아, 신세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신세계 패러디. 두 번이나 뒤져봤는데 여기에도 없어. 하지만 창고에서 이 빠르는 찾았지. 그걸로 뭐 하게요? 이 빠르는 만능도구라고. 들고 다니다 보면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야. 오, 뭘 좀 아네. 그건 그렇고 열 교환기도 여기 없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부품을 찾을 만한 곳은 여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부품은 포기하고 타고 나갈 배를 찾아야 할까요? 배를 찾자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배가 있어야 할 선착장에 배가 없는데 망할 놈의 배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냐는 거야. 배가 X. 배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 어휴, 갑자기 캐릭터들이 다 침묵하네. 저기에 있는 이장 집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명색이 이장인데 집안에 섬 지도라던가 배가 있는 곳이라던가 지금 우리한테 도움될 만한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오! 게다가 아, 여길 뒤지고 아무리 거였어? 생각해도 여기 이제 사람들도 여기 배를 타고 밖을 드나들 텐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섬에 정박되어 있는 배가 하나도 없다는 건 확실히 이상해요. 그렇지. 분명히 이 섬 어딘가에 배가 있는 곳이 또 있을 거야. 그렇다고 무턱대고 배를 찾아서 이 섬을 다 뒤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세안이 말대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만한 이장집을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결정이다. 이장집으로 가자.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때려 눕혀. 너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가자고 했구나. 김세안, 이장의 집. 어? 어? 문이 열려있어. 그게 놀라워? 혹시 아까 그 여자가 안에 있을지도.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잠깐 망보고 있어. 네. 안에는 아무도 없어. 아, 다행이다. 조심히 들어와. 여긴 바닥이 삐걱거려. 우와, 밖에서 볼 때보다 안이 훨씬 넓다. 데드 플래그인데 저거. 여긴 이장집이 맞는 것 같아. 아니라면 그만한 권력자의 집이겠지. 봐봐,
저기 저런 가구들도 원목으로 만들어진 비싼 것들 뿐이야. 이런 걸 사려면 역시 이 집 주인은 이장이거나 분명히 이런 걸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일 거야. 어찌됐든 이 집 주인은 이런 걸 살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역시 이 집 주인은 나쁜 일에 관련된 사람인 게 분명해요. 이제 이장 집이든 권력자의 집이든 들어오게 됐는데 어디서 단서를 쳤죠? 도움이 될 만한 건 서재나 창고 같은 곳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세안이랑 내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담비가 망을 봐줘. 알겠어요. 사람들이 오면 창가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낼 거예요. 신호봐. 형, 저는 저쪽 방부터 뒤져볼게요. 형은 저랑 반대쪽에서 찾아봐줘요. 좋아. 뭐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 찾는 거다. 차라리 원주민 소리 낸다고 그러지. 어떤 거지? 그냥 새 소리가 나면 나오면 되잖아요. 오, 똑똑한데? 김세안, 이장의 서재. 7시 4분. 오, 이 방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탐색 시작. 지구본이다. 딱히 특별한 건 없네. 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의 칼이 칼이다. 있네요. 칼이다. 칼이면 위험할 때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모형 칼 좋아, 아니야? 챙겨가자.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왜 이렇게 가볍지? 모형 칼. 뭐야, 칼날이 없어. 칼날이 없다고? 칼자루랑 칼집만 있네. 두고 가자. 책장에 책들이 가득 차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온통 어려운 책들 뿐이네.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서류들이 많아. 주소 이전 등록 신청서? 입양 신청서? 대부분 개인적인 서류네. 서류에 적힌 이름이 모두 베일스라고 적혀있어. 선착장에서 들은 이장의 이름이니까 이 집은 이장의 집이 맞나 봐. 설마 아닐까. 지금 우리한테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건 안 보여. 사당 철거 예정 보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삼진아파 활동일지. 아니 조폭도 활동일지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이 메모 뒤에 있는 건 뭐지? 지도다! 오래되어 보이긴 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오. 좋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지도는 챙겼고. 어? 지도 뒤에 뭔가 있어. 핸드폰 두 번 떨구기. 열쇠다! 이런 데에 숨겨놓을 정도의 열쇠라면 어딘가 쓸 일이 있겠지. 세연아, 슬슬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여기 안 봤는데? 어때? 같은 쓸만한 건 있었어? 난 쓸만한 건 못 찾았고 식당에서 빵이나 몇 개 집어왔어. 사람이 힘을 쓰려면 먹어야지. 승모근, 저는 지도랑 지도 뒤에 붙어 있었던 말할 때 승모근만 덜 들썩거려도 덜 지도? 힘 빠질 것 같은데. 제일 필요한 거 찾았네? 근데 열쇠가 희한하게 생겼다? 네, 삼각형 모양의 열쇠는 저도 처음 보네요. 삼각형이네 진짜. 딱 봐도 좀 특별한 열쇠 같은데 이것도 챙겨가자. 이 방을 더 찾아보고 싶지만 우리가 여기 온 목적도 달성했고 이제 슬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다. 네, 담배를 부르러 가요. 이장의 집. 7시 11분. 담비야, 이쪽으로 와봐. 어때요? 도움이 될 만한 건 찾았어요? 세연이가 지도를 찾았어. 그리고 그 지도에 열쇠도 붙어있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열쇠인데 독특해서 중요한 열쇠 같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열쇠는 처음 봐요. 일단 저희한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보죠. 막 알고 보니까 이장님의 그 비밀 시크릿 아이템들, 막 성인 잡지 이런 거 들어있는 금고 열쇠 아니야? 아까 형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애들이랑 모두 합류해서 이 섬에서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려면 배가 필요한데. 너무 나 같은 생각이라고? 가져온 지도를 보여줘봐. 맞아. 지도에는 역시 배가 있을 만한 것이 안 보이네. 그러면 배보다는 애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 걸 먼저 생각해봐요. 모이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끼리 연락이 돼야 해. 야, 지도 이거 애들이 그려도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그리겠다. 통신국? 그건 아닌가? 이 통신국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지도야! 통신국? 여기 큰 탑 같은 게 있는 건 말이야? 네, 여기 통신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확실히 통신을 관리하는 통신국이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가 있어. 뭔데? 우리가 통신국에 어렵게 도착했는데 이 지도처럼 안테나만 떡 하고 서 있으면 정말 헛고생을 한 게 되거든. 통신국보다는 난 이 지도를 보니까 이곳에서 다른 애들을 기다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요? 선착장 근처에 있는 이 언덕에 있으면 선착장이 훤히 다 보일 거야. 선착장 근처에 있는 이 언덕? 저기에서 마을 사람들이나 배 그리고 우리 애들이 온다면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여기는 언덕이라서 누가 이 언덕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이 통신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국이라면 우리 애들한테 연락하거나 밖으로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을 텐데. 통신국으로 가서 연락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확신만 할 수 있다면. 난 통신국 갈래.
여기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 여기 막 해안가에 퍼져 있을 게 뻔한데. 나도 당연히 통신국을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이 지도만으로는 통신국은 도박이라고 생각해. 야, 선착장은 도박 아니냐? 지금 뭘 하든 도박이야. 선착장은 모두가 아는 장소니까 애들이 올 거란 말이야. 난 선착장으로 가고 싶어. 글쎄, 굳이 모여서 뭐. 하지만 역시 우리가 선착장과 마을 회관의 위치만 안다는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 거예요. 그치. 제가 마을 사람이라면 그쪽만 집중적으로 지키겠죠. 제가 담비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통신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도착하면 구조 요청이나 애들한테 연락도 할 수 있는, 저는 통신국으로 가고 싶어요. 애초에 다 모여서 뭐 할 건데. 그럼 세연이 생각은 어때? 역시 선착장은 마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영주형이 말한 그 언덕은 선착장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라는 걸 여기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고, 또 분명히 그 언덕에서 선착장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 세연이 맞장구 잘 친다. 여기서는 조금 도박이지만 담비의 말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 통신국이 정말 통신국이라면 구조 요청이나 애들한테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너희 둘의 생각이 그렇다면 승복은 통신국으로 가보자. 승복은 어서 움직이자.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어. 서담비 마을 창고박 7시 24분. 자, 어서 통신국 쪽으로 출발하자. 보자, 이 지도대로라면 이쪽 길로 가면 나오겠네. 잠깐만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길로 당당하게 걸어다닐 순 없잖아요. 당당하게 걷기 좀 맞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타고 온 배에서 GPS 시계를 챙겨왔죠. 아 맞다, 배에서 GPS 시계를 챙겨올 생각을 못했네.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배에서 시계를 챙겨올 때 다른 사람 줄 것도 한 개씩 더 챙겨왔는데, 이게 오빠 것이 맞나 모르겠는데. 근데 GPS 시계가 뭐야? 오, 역시 내 것이 아니네. 아마 소리 것 같은데. 그래도 챙겨온 게 어디야. 누구 것인지 신경 쓰는 것보다 챙겨온 거에 감사하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GPS도 있고 지도도 있는데 그냥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어떨까요? 좋아, 하지만 최단 거리로 가면 숲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그럼 더 안전하겠네. 아마 괜찮겠지? 설마 오빠 숲이 무서워요? 아니 그럴 리가. 수상한데. 어찌됐든 1분 1초가 중요하니까 빨리 출발해요. 야 김세현, 안 오고 뭐해? 잠시만요. 왜 그래? 뭐라도 있어? 저희는 지도랑 어디로 갈지는 정했지만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끼리 연락도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애들까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맞아, 다른 애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통신국에 도착해야 돼. 아니야, 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답답해. 생각한 게 있으면 빨리 좀 말해봐. 네가 말을 끊으니까 더 오래 걸리잖아. 네, 지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애들도 도망치거나 움직이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하고. 좋아, 통신국에서 야동을 틀자. 그럼 그렇게 할 방법은? 아까 창고 쪽에 있는 드럼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에 불을 지르자고? 와우. 와우. 하긴 자기 집들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를 먼저 찾을 이유는 없지. 이거 좀 센데? 게다가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봐줄 필요도 없다고요. 세연아, 좋은 생각이야. 그래도 남의 집에 불 지르는 거라서 좀 그렇지만요. 그런 게 어딨어. 저 사람들은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인정 사정 봐줄 거 없어. 인정. 그럼 어서 준비하자. 망부석 7시 47분. 아, 밤에 산을 타는 건 정말 힘드네요. 게다가 길도 아닌 곳으로 산을 타려고 하니까 더. 아이 제기라. 아휴 숨차라. 아, 오빠. 미안. 아, 절대 깜깜한 숲이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아무 말 안 했어. 네. 그리고 절대. 절대 아무한테 말 안 할게요. 왜? 저기 있는 저 바위가 이 지도에 있는 망부석인 것 같은데? 엥? 사람같이 생긴 바위는 아닌데? 그러게, 그냥 보면 큰 바위로밖에 안 보인다. 각도를 다르게 보면 되나? 아 맞아, 혹시 우리에게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다면 저 바위에서 다시 모이는 걸로 하자. 왜 하필 저 바위예요? 플래그 세우지 마. 일단 지금까지 여기로 오면서 길도 없었고 사람의 흔적도 없었거든. 지금 여길 보니까 마을 사람도 잘 모르거나 오지 않은 것 같아. 헤어지자고? 뿔뿔이 흩어지자고? 이런 지도에 있는 곳인데 안 위험할까요? 이 지도 구석을 잘 보니까
한 10년쯤 전에 만들어진 거네. 이제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장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만한 건물 같은 곳보다는 좋겠네요. 알겠어요. 세아나, 여기 좌표를 GPS 시계에 저장해놓자. 오, GPS 시계가 있으니까. 잠깐만. 확실히 이게... 저장했어. 괜찮네. 그럼 통신국으로 계속 갈까? 통신국 입구. 7시 59분. 저기다. 저기 큰 안테나 밑에 건물도 있어요. 역시 안테나만 우뚝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 정말 담비 말대로 건물이 있어. 건물이 없을 수가 없지. 어서 들어가 보자. 안 그래? 잠시만요. 혹시 안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럼 뭐 진압해야지. 정말이네. 역시 우리가 한 번에 덮쳐서 제압을 한. 저길 봐봐요. 입구가 자물쇠로 밖에서 잠겨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겠네. 정말이네.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자물쇠가 걸려 있잖아요. 돌로 내리치는 건 어때? 열쇠가 없으니. 아, 아까 그 열쇠. 삼각형 열쇠? 그 열쇠가 여기에 맞을지도 몰라요. 에이, 설마. 그 와중에 탐색 시작 뭐야? 내가 하라고? 내가 하라고? 꼭 내가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탐색 시작이 나온 거야? 탐색 되지도 않아요. 열쇠 구멍을 보면 와, 이지타라고? 정말이네. 구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열쇠가 안 맞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문을 열을 만한 방법을 찾아야지. 아, 당연한 소리를. 아, 이제 아이템 파밍 가능한 건가? 이거면 괜찮을 것 같다. 어, 이제 된다. 뭐가 괜찮을 것 같아? 네 얼굴 내리치기! 아니, 저 자물쇠를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텐데 가서 명조 형한테 말해보자. 오빠, 이 나뭇가지 두꺼운데 이걸로는 안 될까요? 그걸로 뭐 자물쇠를 부수자고? 맨날 부수는 생각뿐이네. 지렛대처럼 써서 자물쇠를 뽑아내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자. 자, 세팅을 하고. 바로? 으이씨!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왜 웃고 있어요? 그걸 부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지. 저 펜스 잘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게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 구멍이 너무 작은데.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괜찮겠어? 당연하죠. 짠! 통과했습니다. 오,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한번 확인해줘. 네. 세연아. 네? 담비는 역시 대단하다. 그렇지? 그렇죠. 저런 애랑 사귀는 남자애는 좋겠다. 그렇지?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여기서 뜬금없이 헛소리하지 마, 영조야. 아니, 가만히 있어. 없어요. 정말? 뭐가 있던 것 같은 자국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 뭐 이제 돌로 내리치는 수밖에 없겠네. 이 바위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좋아. 이 바위 정도면 쓸만하겠어. 이걸로 몇 번 찍으면 자물쇠는 부서질 거야. 아까 마을 창고에서 빠루를 챙기셨잖아요. 그걸 쓰면 될 텐데. 맞네. 이런 비상 상황에선 도구는 항상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지. 항상 주변에 쓸만한 게 있나 먼저 둘러보고 그 뒤 도구를 사용하자. 점점점. 분명히 까먹고 있었는데 저렇게 말하는 거야. 맞아. 왜냐면 나도 까먹었었거든. 자, 문은 열었으니까 그런 표정으로 날 보고 있지 말라고. 설마. 자자, 어서들. 왜? 어? 어? 세연아, 저길 봐. 굉장한 불길이야. 아, 아까 정말이네요? 아까 불 지른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잠깐, 건가? 이렇게 불 구경이나 할 때가 아니에요. 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죠. 들어가자. 김세현, 통신국 8시 8분. 와, 이건 진통 기침이다. 무슨 먼지가. 세현아, 바닥에 있는 상자 조심해서 들어와. 우와, 기계들이 잔뜩 있네요. 온통 컴퓨터랑 계기판 표시등이네. 이거 뭐가 뭔지 알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이거 돈 터치 애니띵인데? 난 기계는 자신 없어. 그러면 담비는 망을 보고 있어. 우리가 한번 둘러볼게. 이거 아무거나 막 누르면 이제 커피. 알겠어요. 커피 나오고 그러는 건가? 망 보는 건 나한테 맡겨줘요. 좋아. 세연아, 공대생의 힘을 보여주자. 네. 오케이. 오른편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건 이 레버들 뿐이야. 깜짝이야, 이걸 갑자기 올려버리면 어떡해. 바꿔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애초에 여기에서 뭔가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 레버가 있는데,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다 지워져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경고. 플레임의 비밀 상자를 오픈하게 됩니다. 케이블이다.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은 처음 봐. 이 사이에 버튼이 있네. 눌러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제 뭐 눌러야 되지? 이건 초록색 표시등인가? 실내 통신이라고 적혀있어. 하지만 이건 표시등이라서 이걸 켜지게 해야 하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튼이야. 아, 여기 또 있네요, 버튼이. 아무런 반응이 없네. 아직이에요? 야, 이거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도 아직 다 못 봤어. 저기에 실내 통신이라고 적힌 표시등이 있는데 저게 켜지면 통신이 될 것 같은데 뭘 해도 안 켜져. 여기 있는 버튼들을 만져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말고 저기 뭐, 저기는 먼지가 다른 곳보다 비교적 덜 쌓여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것부터 먼저 확인해야죠. 당연히 저쪽은 내가 확 잠깐만. 여기 통신 권한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뭐? 아까 내가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으이구, 빨리 저것부터 확인해봐요. 세연아, 그거 지금 무슨 상태로 되어 있냐? 어웨이 상태로 레버가 가 있어요. 그 레버 반대편에는 뭐라고 적혀있어? 건드리지 어디야? 마시오. 지금 당장 그거 홈으로 바꿔봐. 그래. 그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야? 오, 모니터에 뭔가 막 출력되기 시작했어. 야, 컴퓨터 부팅 소리 진짜 정겹다. 여기 작은 표시등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반응해요. 90년대 컴퓨터 소리다. 정말이네. 이거. 저기에 있는 실내 통신이라는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게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뭘 눌러도 저 표시등은 안 켜지잖아. 혹시 이 작은 표시등이 다 켜져야지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표시등들이 통신이랑 연관된 것들이라면 그럴 수도. 다른 표시등은 어떤 역할인지 글자가 안 보여서 알 수 없지만 한번 해보자.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실내 통신 표시등이 켜졌어. 세안이가 해냈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됐네요. 잘했어. 그런데 핸드폰 안테나는 아직도 안 터지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럴지도. 일단 불은 들어왔으니까 다른 게 다시 작동될지도 몰라.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한번 건드려. 터져요. 건드려 터져요. 밖에서 터져요. 이 방 안에서 안 되는 거였어요. 오. 확실해? 나도 확인해보고 올게. 확실해요. 담비야. 어? 확인해보시겠대.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서 계속 시간 낭비할 뻔했어. 고마워. 뭐야? 그렇게 칭찬해줘도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맞아. 흥. 그리고 내가 골랐거든? 된다, 돼. 어서 빨리 구조 요청부터 하자고요. 좋아. 일단 여기는 이 상태로 두고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해보자. 나쁘지 않은데? 지금 분위기가 썩 괜찮아요. 통신국 있고. 밖에선 확실히 신호가 잡히네. 그럼 어서 구조 요청부터 해봐요. 112부터? 신호가 안 가. 헐? 역시 또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되는 건가? 그러면 애들한테 전화. 섬에 경찰서가 없어? 잠깐! 지금 애들이 무슨 상황일지 모르는데 바로 전화를 해요. 와, 정말이네. 똑똑하다. 문자로 해요, 문자. 진짜 똑똑하다, 담비는. 그건 그렇고 어디서 모이자고 하지? 나 같아도 아무 생각 없이 전화 걸 것 같은데. 아까 지나온 망부석이요? 거긴 숲이 우거져 있는 데다 막상 찾아와도 망부석인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도 지도가 있어서 겨우 알아봤는데 다른 애들은 못 찾을 거라고요. 그럼 망부석은 안 될 것 같고 어디 좋은 곳 없나? 마을 사람들은 잘 안 오거나 모르는 곳. 아, 어? 뭐야? 아까 이장 집에서 사당 철거 예정 보고라는 메모를 봤는데 사당이 어디 있었죠? 잠깐, 지도를 꺼내보자. 사당 여기 있다. 여기랑 비교적 가깝네. 또 산 안쪽에 있고 여길 철거할 거라고 적혀 있었다고? 네, 버려진 지 오래라고 철거할 거라고 올해 초에 메모한 내용이었어요. 계획은 내년이었으니까 아직 사당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를 후보로 두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학교는 어때요? 마을이랑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산 타고 쭉 내려가면 있어요. 학교라면 그래도 누군가 지키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 학교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게다가 학교 앞은 큰 길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까? 알팔로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학교는 빼야겠네요. 보건소? 여기는요? 학교랑 비슷한 이유로 기각. 아, 뭐 어딜 가든 사람 있대. 사람도 잘 안 다닐 만한 곳은 산 안쪽뿐인데. 저희가 있는 통신국은요? 절대 안 돼. 왜? 여기 아직까지 사람도 아무도 안 왔고 산 안에 있잖아.
우리가 통신국에서 섬 안에서 연락이 되게 만든 걸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 거야. 뭐 그렇겠지. 핸드폰에서 안테나가 뜨는 걸 보고는 우리가 있는지 확인하러 여기에 올 거라고. 확실히 그렇겠지. 세안이도 은근 되게 똑똑해. 그럼 역시 사당뿐인가? 에픽세븐만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사당의 GPS 좌표랑 함께 여기로 오라고 문자를 보낸다. 잠깐! 핸드폰 내놔요! 왜?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자고요. 혹시 우리 중에 이미 누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면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이야, 미쳤다. 정말이네. 아, 왜 이렇게 똑똑해? 역시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야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GPS 좌표는 보내야 하고. GPS 좌표를 보내면 마을 사람들이 알지도 모르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쓰는 우리들의 콜넘버를 정했잖아요? GPS 좌표의 숫자를 우리 이름으로 대신해서 보내면요? 오, 정말 좋아. 콜넘버는 우리밖에 모르는 내용이잖아. 역시 김세한! 그걸 외우고 있어? 그러면 딴 내용은 넣지 말고 GPS 좌표만 넣어서 보내죠. 난 네 번호밖에 몰라서 못 푸는 것 같은데. 모두 각자 콜넘버를 다 외워뒀으니까 다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제발 모두 알아채서 안전하게 와주길. 발신! 일단 문자는 보냈으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사당에 도착해서 사당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하자. 그리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통신국에 왔다는 걸 마을 사람들도 눈치챘을 수도 있어. 빨리 가자! 뽐시다 뽐시. 7시 48분 보건소 소장실. 수아야, 저 여자애 빨리 잡아. 자, 여기서 잠깐만 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게임 시작했을 때 등장인물들에 대한 스펙이나 뭐 뒷배경 이런 것들 다 얘기해줬었잖아요. 근데 저 영조 저 자식이 뭐 금수저 재벌 뭐 2세 이렇게 나왔었잖아. 내가 그딴 거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게임 하면서 제가 재벌인 거에 대한 요소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나요? 그냥 쟤는 약간 모자란 리더십만 좀 있는? 그런 회장일 뿐이야. 그런 거 뒷배경 알아봤자 하나도 하등 쓸모가 없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등장인물들의 그 성격인데, 성격만 알면 됐지. 그런 뒷배경을 알려줘봤자 이 게임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그냥 빼는 게 나아요. 도입부가 완전 지루해진다고. 제작진들한테 이렇게 목소리가 닿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여담이었습니다. 네? 어서. 아니, 내가 할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잠깐만요. 수아야, 아까 좋은 메스 줘. 네, 메스요? 어서. 여기요. 아니, 그걸 주면 어떻게 해? 당신 수상한 짓 할 생각 말고 여기 의자 앞으로 와. 네. 수아는 아까 가져온 붕대들로 저 사람 의자에 묶어. 그래도 쟤는 대화가 좀 통할 네. 것 같은. 꽉 묶어야 해. 꽉 묶었어요. 꼬마에는 놔줄 테지만 혹시나 당신이 수상한 짓을 하면 당신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착해. 현아, 오빠 무릎 위로 오렴. 그 아이도 여기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걸 믿어? 저희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누구죠?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을 수... 이 섬의 이장, 벨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장님의 누구죠? 이장님의 아들? 이현,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입니다. 데려왔다고요? 네, 어느 날 무태 다녀오시더니 데려왔어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여기에 왜 왔죠? 제가 이 보건소를 책임지는 의사입니다만. 의사? 잠시만요. 그러면 이 방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건가요? 이 보건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간단한 질문은 건너뛰고, 이 섬은 정말 인신매매를 하는 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조포,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많은 집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인신매매의 중심지이죠. 술술 다 얘기하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인신매매를! 맞아, 때린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인신매매를 하던 섬은 아니었어요. 어업을 생업으로 하던 섬이었는데 중국의 불법 어업이 너무 심해져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먹고 살기 빠듯해지면 사람은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좀 안타깝네요. 그 중국이 잘못했네. 모르겠다. 오빠, 애가 놀랐어요. 괜찮아.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무슨 이유로 인신매매를 하게 됐던 간에 인신매매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나쁜 짓인 건 맞지. 그래서 당신들은 오늘 앞으로 들어오신 대학생들이군요. 어떻게 알고 있죠? 여기 사람들끼리는 무전기를 쓰거든요. 헐. 섬도 큰 편이 아니니까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 그럴만하겠다. 그래, 그래서 무전기. 이 섬에서는 핸드폰이 안 되는군요. 네. 혹시 인신매매로 잡혀온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할지도 모르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섬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절두절미하군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왔다는 건 무슨 소리죠? 앞이라뇨? 아까 분명히 앞으로 들어오신 이라고 하셨는데요. 나 왜 기억이 없지? 정말 날카로우신 분이시네요. 네, 이 섬에는 항구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신 항구가 원래부터 있던 이 섬의 항구. 저희가 앞이라고 부르죠. 앞 항구랑 뒷 항구가 그리고 섬의 뒤쪽 시장 근처에 있는 항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러 오는 사람들과 화물들이 다니는 곳이죠. 역시 잠시만요. 저기 대충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운영. 저기 왼쪽에 지금 뭔가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데 여기 많이 따뜻해 보이거든요. 저기요, 창문 좀 봐봐요. 오빠, 창문을 봐요. 오, 우리 뽐씨. 저쪽에서 불길이. 저기는 우리 마을인데 마을에서 불이 난 건가? 갑자기 마을에 불이 났더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야, 너 그렇게 웃으면서 네. 말하니까 소름 돋아. 아마도 여러분의 친구분들께서 한 일이 아닐까요? 마을에 불이 난 것 치고는 상당히 침착하시네요. 사실 저는 이 마을에서 겉도는 존재라서요. 망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이 섬에 돌아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아, 설구야, 배상규. 아, 원래 섬 사람이 아니구나. 마을 사람들한테서 무전이 왔습니다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 받으면 의심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신고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똑같다고, 동혁아! 그렇다고 응답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 사람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나. 네. 왕따 됐어, 동혁이. 받으세요. 네, 성규입니다. 야, 임마! 뭐하느라 이렇게 대답이 되죠? 야동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읽고 있느라고. 쓸 데도 없는 책이나 보고 있었구먼. 마을에 불이 난 건 알고 있냐? 불이 났습니까? 책을 읽고 있느라 몰랐습니다. 오. 쓸모없는 자식. 마을에 불이 났다고. 오, 더빙 제일 잘해. 게다가 마을에 불이 나서 난리인데 말하는 본세하고는 그 그렇고 현인 거기에 있냐? 네, 여기에 저랑 같이 있습니다. 어, 그래, 잘 있으면 됐다. 이장님이 확인해보라고 해서. 이분이 더빙 제일 잘하시네. 제가 떠드릴 일은 됐고 애나 잘 보고 있어. 제가 여기 사람들에게 별로 신뢰를 못 받는다는 사실은 이걸로 여러분들께서도 알게 되셨을 것 같네요. 보건소 소장실 8시 24분.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모두가 모일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는 이야기예요. 아까부터 이야기가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철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이야기야. 직시하면서 모이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애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도 없어. 이 상태로는 나머지 애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뭐 지금 다른 친구들을 하네.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조 요청이라든가 탈출 방법을 찾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구조 요청이라. 아까부터 계속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왜 갑자기 끼어드시죠? 왜 넌 시비조시죠?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성규 착한 애래잖아. 외부인인 저희를 왜 도우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을 지금껏 함구하고 있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조금은 남아있는 양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섬에서 외부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 이장님? 하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은 저런 불길이라면 저희 아버지 집도 온전치 못하겠죠. 헐! 기회를 날렸어.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뒤쪽에 산을 올라가면 통신탑이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에서 이 섬의 통신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부로 구조 요청을 하면 하면? 하면?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했군요.
아니 말을 잘하시다가 왜 그러는 거죠? 그 시설에서 구조 요청을 하면 됩니다만 외부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뭐요? 그 삼각형 열쇠요? 특별한 열쇠? 제가 섬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딱 한 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야 잠깐만, 그러면은 그 통신탑에 갔던 애들이 분명히 처음 보는 특이한 형태의 열쇠였습니다. 다 한 거네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네? 제가 관심 있는 물건이 아니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아 근데 방법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알고 그쪽에서 그 열쇠만 하는 방법을 있다면 모르니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그 열쇠는 항상 아버지가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장의 집은 저렇게 불에 타고 있고 이장이 가지고 다닌다는 그 열쇠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구조 요청을 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군요. 아, 우리 열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열쇠 통신탑에서 사용 안 했잖아요, 그죠? 그 통신은 뚫었는데 구조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구조 요청을 못했죠. 열쇠 못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조 요청은 포기해야 하나? 여기서 문자가 딱. 그러면 탈출방 문자 빨라라라라. 우와! 오빠도 느꼈어요? 핸드폰이에요. 문자다. 문자가 왔어. 타이밍 봐. 영주한테서 왔는데 문자 내용이 이게 뭐야? 우리 이름이랑 숫자가 적혀 있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문자겠지. 게다가 통신이 다시 돼. 너희들의 수명줄이다. 정말이네요? 안테나가 잡혀요. 적혀 있는 숫자. 저기 아까 분명히 통신 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외부로 통신하는 경우였습니다. 섬 안에서 통신이 되게 하는 방법은 저도 알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선규를 의심해? 아버지께서 열쇠를 보여주시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보건소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의사일 뿐입니다. 수아야, 이 문자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아, 마을 사람들이 영주의 핸드폰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런데 함정이라면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내용으로 보냈을까요? 그것도 그렇네. 함정도 좋지만 와, 수아가 더 똑똑해.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함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 동혁이는 그냥 멍청이네. 확실히 우리를 속이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냈겠지. 솔직히 나도 혹했어. 나도 멍청임. 영조가 통신을 복구했다는 이야기인데 통신을 복구하는 방법을 찾았나봐요. 마을 사람을 하나 붙잡아서 윽박질러서 알아냈다든지. 영조 오빠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네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 문자의 내용이 뭘까? 너희들의 수명줄이라니까? 몇 초 뒤 죽는다. 승훈 슬슬 영 수아 영조 동혁 수아 담비 담비 슬 세안. 아 이게 숫자인 거죠? 슬이 뭐 고유의 번호고 승훈 고유의 번호 영이 고유의 번호가 없으니 그냥 영이라고 쓴 거 같고 이렇게 하면은 뭐 GPS 위치가 나오나 봐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야? 제 이름 앞에 영은 오타일까요? 그럴 리가. 그건 잘 모르겠어. 일단 오타가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일단 영 이 숫자만 빼면 모두 우리 이름들만 이루어져 있네. 모두의 이름이 한 번씩 다 있어요. 슬이 이름이 가장 많고 승훈이 이름이 가장 적게 나와 있어. 그렇지만 이걸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문자를 보내서 물어볼까요? 문자로. 저희들이 저렇게 암호로 보냈는데 우리가 물어본다고 대답해 줄까? 그럼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 하긴 그렇네요. 전화를 해. 저쪽이 안전하다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한데. 안전하니까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야. 진정하세요 오빠. 영조도 분명히 우리라면 이 내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잖아. 영조가 만든 암호를 내가 못 풀다니. 그게 화나는 거였어요?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아니 가끔씩 병크가 터진다니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라는 접근을 해보세요. 전하려고 하는 것 맞는 말이야. 오 똑똑해. 영조가 우리한테 전하는 내용부터 생각해보자.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이야기? 그건 문자를 보낸 걸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 그러네요. 그러면 만날 장소? 만날 장소 잠깐만. 그러면 이거 이름이랑 숫자 개수가 그렇지만 우리 이름만으로는 만날 장소를 정할 수는. 수아야 우리 저번 학기 합숙 때 뭐 했지? 수신호 외우고 잠수 훈련하고. 그래 그때 수아 외우면서 우리가 정한 거 있잖아. 저희 콜럼버. 아 맞다 이건 콜럼버 맞다 개보리. 콜럼버라고 해도 결국 숫자만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숫자로만 위치를 말해줄 수 있잖아? 아, GPS 주소예요. 오, 드디어 알아냈어. 그래, GPS 주소야. 나는 아까 숫자가 13개인 걸 보고 확신했어. 우리 콜란마는 나의 순으로 정했으니까 바꾼 숫자들을 우리가 아까 챙겨온 GPS 시계에 넣으면? 좋아! 여기서 멀지 않아. 그럼 GPS 주소가 맞았나 봐요. 아까 책상에서 챙긴 지도 가지고 있지? 네, 여기 있어요. 보자. 아마 산 안쪽인 것 같은데. 아마도 거기서 만나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통신국이 여기 이 산에 있나요? 네, 보건소 뒤편에 있는 산에 있습니다. 영주가 거기서 통신을 복구한 다음 바로 문자를 보낸 건가? 그러면 어서 여기 이 지점으로 가봐요. 그래, 어서 챙겨서 출발하자. 저기... 저희가 탈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성기 불쌍해. 마을 사람들에겐 저희가 여기 꼬마애를 인질로 잡고 협박했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이 무전기를 어떻게 하지? 마침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꺼졌습니다. 제가 자주 충전하는 걸 잊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네요. 여기에 충전기는 없나요? 네, 무전기는 모두 두 번째 선착장에서 충전을 해서 쓰기 때문에 충전기는 없습니다. 확실히 이 방에서 충전기 같은 거 못 봤어요. 우린 이제 갈 거야. 왜 착한 척해? 너도 여기 있는 아저씨랑 여기에 조용히 있어야 해. 말 못한대잖아요. 그럼 수아야, 어서 출발하자. 네. 너 지금 약 올리니? 어서 가요. 아, 그리고 뭐죠? 저희 아버지를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셨어도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만이 이 섬 전체를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배신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메, 얼마나 무서워. 정말 조심하세요. 아직 아저씨 아닌데? 응? 그렇지, 현아. 김젠 사당 9시 3분. 아직 확실히 밤이다. 아무도 문자에 답장이 없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마을 사람들이 뿌린 함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애들이 여기까지 잘 찾아와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당에는 사람 흔적이 없었다는 건데. 네, 마을 사람한테 여기 사당은 잊힌 장소가 맞았나 봐요. 통신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운이 좋은데 지금까지 따라온 운이 계속 끝까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일단 문자 보낸 지 40분 정도가 지났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몰라도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여기서 나가냐는 문제를 해결 못했거든. 그치. 이 섬에서 나갈 방법을 찾는 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찾기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다른 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천비무룩. 딱 20분. 딱 20분만 더 기다리면서 이제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자. 20분 이상은 절대 안 돼. 담비야, 영조 형 말이 맞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문제를 해결 못한 이상. 뭐야? 수아야, 수아야. 오, 만났어. 담비 언니? 여기에 다 있었구나. 유동혁, 너희 자식. 야, 문자를 받았으면 온다고 답장을 해야지. 이 문자가 마을 사람들의 함정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 그러는 놈이 함정으로 들어왔어? 그래도 확인을 해볼 가치는 있었으니까. 게다가 여기 GPS 좌표를 콜럼버로 보내는 생각은 누구 아이디였어? 세안이야. 정말 잘했다. 단어 개수를 보고 GPS 좌표인 걸 알았는데. 다 똑똑해. 아니면 절대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문자야. 하지만 이게 또 함정일 수 있어서 몰래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아가 그만 들키고 말았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정말 다행이다. 스리 누나랑 승훈이는? 여기에 다들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주 오빠랑만 선착장 창고에서 만났어. 나도 도망치면서 선착장으로 바로 달려온 거라서 다른 애들은 못 챙겼어. 그래도 다들 문자 받았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동혁이 형이랑 수아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자면 정말 긴 이야기인데. 잠깐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지금 너희 문자를 받은 지 30분은 넘었어. 혹시 누군가가 이미 마을 사람에게 잡혀있고 핸드폰을 봤다면 핸드폰 주인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100% 물어봤겠지. 승훈이랑 이슬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그래도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영주 오빠가 20분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안 돼. 섬 외곽인 보건소에서 출발한 우리가 섬 중심인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했어.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순 없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안테나가 뜬 걸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통신국에 가서 연락부터 안 되게 하겠죠. 아니 단비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이번에도 단비편 가겠습니다. 우리끼리 연락하는 게 당연히 가장 거슬릴 거니까요. 여기서 통신국까지 저거 봐, 동혁이도 말을 못하잖아. 10분 정도 되니까 안테나가 안 뜨게 되고 나서부터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야 씨, 넌 넌 내가 밀어준다. 내가 진짜 너만 믿는다. 똑똑해 얘가.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산 쪽에 있는 걸 확인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산을 샅샅이 뒤진다면? 그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면 우린 도망칠 방법이 없어. 그렇게 똑똑하진 않을 만약 것 같은데. 만약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에 있는 우리를 찾는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많지 않지. 인원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을에 들어오면서 본 집들은 30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관리가 안 돼서 폐가인 집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올해는 아니고요. 아까 영주영이 말한 20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죠. 혹시 그 전에 통신이 끊기거나 하면 바로 움직이고요. 세안이도 말 잘해. 세안이 말도 일리가 있어. 좋아, 딱 20분이야. 왜 탐색 시작이 뜨지? 설마 여기서 진짜 그냥 가만히 20분을 시간을 보내라는 건 아니죠? 근데 진짜 누를 만한 게 없는데? 어? 이거 뭐야? 승훈이 모자다. 승훈아! 아쉽지만 난 승훈이가 아니야. 뭐야, 누구야 얘? 안 돼! 도망쳐! 안일한 선택. 마을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뒤쫓고 있음을 잊지 말자. 이럴 수가. 잡히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간 거야? 에잉? 일단 이대로 계속 가봅시다. 다행히 창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어. 여기라면 잠시 쉴 수 있을 것 같아. 창고 같은 곳이라서 사람도 잘 안 올 것 같고, 게다가 밖에서 봤을 때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었으니까 혹시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데. 아, 쟤네는 잡혀서 죽었고 이제 얘랑 그 얘 좋아하는 남자애, 걔네 둘의 루트만 가게 되는 건가? 아, 찝찝한데. 이걸로 또 막 끝까지 갔다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또 처음부터 하면 좀 난감하니까. 그래도 영주 오빠가 20분만 더 기다. 안 돼. 안 된대. 동혁이 말 들읍시다. 여기서. 아니, 마을 가장 우리끼리 연락하는 게 당연히 가장 거슬릴 거니까. 아, 왜 동혁이 말 듣는 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여기서 통신국까지 곧 안테나가 안 뜨게 되고 나... 혹시 모든 마을 사 그렇게 포 담비야. 동혁이 형 말이 맞아. 네가 다른 애들을 내가 미래를 보고 알겠어. 왔는데 우리 다 잡히더라. 네 말 따르면. 하지만 동혁이 네 말 따르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잖아. 게다가 아직 통신은 되는 걸 보면 만약 여기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다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보겠지. 만약에 받은 문자가 함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역시 오지 않겠고, 일단 여기에는 우리부터 안전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알겠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뭐야, 세안이 말 왜 이렇게 잘해? 그래서 어디로 미쳤다. 가고 싶은 거야? 아까 말대로 산을 포위한 채로 포위망을 좁혀온다면 우린 그대로 끝이야. 일단 산에서 내려가자. 우리가 도착한 곳에 그 반대쪽에 선착장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 확실해? 여기 사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확실할 거야. 우리가 도착한 선착장에서 없어진 배들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야. 거기가 우리가 이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다. 묶어놓고 믿을 말은 또 다 믿네. 움직이자. 우리가 도착한 반대쪽이면 이쪽으로 가면 돼. 차라리 풀어주고 말을 믿던가. 좀 이해가 안 되네. 어느 숲길. 여기쯤이면 사당에서도 거리도 있고 괜찮겠지. 그래서 네가 온 보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 여기라면 이야기를 하기엔 나쁘지 않은 곳 같네. 잠깐 다 같이 등을 맞대고 앉아봐. 네? 왜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숲을 잘 보고 있다가 뭔가 수상하면 바로 말해주는 거야. 모두 앉았지? 수아랑 나는 선착장에서 무작정 도망치다가 보건소에 도착했어. 확실히 여기에서 TMI가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죠?
우리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텍스트로 다시 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분 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진행했으면은 충분히 됐었을 거고 마지막에 그냥 외부 통신을 하려면은 열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을 때 얘네들 리액션만 표현을 해줬어도 충분히 플레이 타임 시간 절약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덜 지루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걸 왜 또 얘기하고 있냐고. 우리가 도착한 선착장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선착장이겠고 그리고 이 섬에 있는 배들은 섬 뒤쪽에 있는 제2선착장이 있다고 해. 여기를 이용하는 브로커들도 그 선착장을 주로 이용하고. 아 동영이가 뭔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얘기하는 거라고? 인정. 얘도 은근 보면 관심종자야. 말하는 거 보면 여기 보건소에서 지도를 가져왔어. 우리도 지도는 있어. 하지만 제2선착장은 없던데. 원래 이 섬은 인신매매를 하던 섬이 아니었다고 그 남자가 그랬으니까.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선착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건가? 봐봐 우리가 가져온 지도에는 있어. 여기야. 불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이장 집에서 지도를 챙겼지. 그리고 지도랑 같이 이 열쇠도 챙겼어요. 어? 드디어 이제 뭐? 얘기가 나온다. 열쇠라고? 어디 봐봐. 여기 있어요. 수아야 이 열쇠가 그 남자가 말한 그 열쇠일까?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열쇠 끝이 삼각형으로 생긴 건 처음 봐.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열쇠라니. 그래 빨리 그것부터 그 설명을 해줘. 이 이장만 가지고 거. 있는 특별한 열쇠가 있고 그 열쇠가 있어야지 외부로 연락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걸 왜 지금 얘기해. 그걸 처음부터 가장 처음에 열쇠. 얘기했었어야지. 좋아 자기만 하려고. 우리 다시 통신국으로 돌아가자. 자기만 제일 똑똑한 사람인 척 하려고. TMI 새끼. 야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선착장으로 안 가고 통신국으로 왜 돌아가자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 열쇠가 그 남자가 말한 열쇠가 맞는 것 같다. 이장이 외부에 연락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열쇠. 잠깐만, 확실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확률은 높아. 그 남자가 정말 독특한 열쇠라고 했거든. 게다가 이 열쇠 이장 집에서 찾은 거라면서. 서재에서 지도 뒤에 붙어져 있던 걸 찾았어요. 잠깐, 우리가 통신국에 갔을 때는 열쇠 구멍 같은 거 구경도 못했다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통신국을 다녀가는 걸 눈치채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그것도 그래. 아까 그 남자랑 만났을 때 무전기를 쓰는 걸 봤어. 섬 사람들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핸드폰이 아닌 무전기를 쓴다고 했었으니까 아직 핸드폰으로 연락이 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 아. 아까 네 말대로 여기 없는 애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고 그 애들의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걸 확인했다면. 그것도 그런데 게다가 저 열쇠가 그 열쇠라는 게 확실하지도 않잖아. 불확실성이 좀 많긴 하죠. 통신국에 돌아갔는데 그 열쇠가 아니면 정말 시간만 날린 셈이 되어버린다고. 저 영조편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비밀 선착장으로 가면 딱 배만 구해서 바로 탈출할 수 있어. 제가 절대 동혁이의 말이 선착장에서 배를 타. 동혁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 생각이 그래요. 통신국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통신국에서 구조 요청에 성공해도 해경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저장하라고? 알았어. 오 조수와 프사가 이쁘네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닐 거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라고. 그렇다고 우리 다섯 명 모두가 다 같이 인신매매를 하러 온 바이어들과 마을 사람들이 잔뜩 있는 선착장에서 사람들 몰래 배를 하나 탈취해서 탈출한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배가 분명히 선착장에 있을 것이고 우린 그냥 배만 타서 탈출하면 되는데 왜 맞을지도 모르는 열쇠 때문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하자고 하는 거냐? 너야말로 이 열쇠만 맞는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잔뜩 있는 선착장에 왜 우리 모두를 데려가서 위험한 길로 가자고 하는 거야? 저기 저는 영조 오빠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건 진짜 반반이다. 저 열쇠가 그 열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그 가능성이랑 저희 목숨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하지 않은 걸 선택했다가 위험해지는 것보다 위험하더라도 확실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 생각은? 저도 선착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 여기서 헤어지자. 어? 네? 헐. 방법이 두 가지인데 둘 다 해보면 좋잖아. 세아나, 그 열쇠 줘. 혼자 가시게요? 응. 너희가 성공한다면 나한테 문자를 해줘. 구조 요청을 하고 합류할게. 혹시 내가 답장이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 먼저 탈출해. 삐졌네. 오빠! 괜찮아.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선택한 거고 방금은 더빙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약간 서운하면서 삐진 듯한 그 목소리. 너희들 먼저 탈출해. 어떻게 되나 보자.
약간 이런 말투 좋습니다. 게다가 저놈은 쉽게 죽을 놈이 아니니까. 그래도 쉽게 죽을 놈이 아니라고? 데드 플래그를 한 3만 개는 꽂아라 그냥. 거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방법을 선택한 거야. 동영이를 위해서라도 어서 배를 하나 마련하자고. 아주 깃발로 찔러서 죽이게 생겼네. 좋아, 그러면 회색만에 있다는 선착장으로 움직이자.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있을 때 창문에서 불빛들이 모여있는 걸 봤었는데 그게 선착장이었나 봐요. 좋아, 이쪽이야. 최대한 빠르게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구조요청 보내는 건가 이거? 부장? 보건소 쪽에서 들리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방송이라도 하려는 건가? 모스부호인가 본데? 이거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모스부호예요. 잘 들어보세요. 길고 짧은 게 계속 반복돼요. 맞아, 어서 받아 적어봐. 나도 받아 적을게. 잠깐만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 적어? 가져갔다. 어? 방송도 끝났다. 뭐라고 적혀있었어? 3 으 피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걸 보면 일단 한국어는 아니고 영어인가 봐요. 저는 모스부호를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대박. 나 알고 영어 있는 다 것도 외웠어. 대단하다. 내가 해석해 볼게. 헐, 갓담비. 3 D O C K 6 0 선착장? 우리가 도착한 선착장?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제2 선착장은 아니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앞에 3이랑 뒤에 60은 뭐지? 3 D O C K인데 제3 선착장이라던가? 아무리 그래도 이 작은 섬에 선착장이 세 개나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썼던 콜럼버 아니야? 3번은 스리 누나잖아. 방송한 사람은 스리 언니인가 보다. 그럼 뒤에 60은 뭘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시간이겠지. 네, 약속을 할 때는 보통 만날 장소에 시간을 정하니까요. 선착장에서 60분 뒤에 만나 스리가, 이런 내용 아닐까? 소설을 써라. 그런데 문자로 보내면 될 텐데.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확인을 못하는 상황일지도. 핸드폰이 됐다면 사당으로 왔거나 답장을 했겠지. 아마 스리는 핸드폰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야. 그러면 한 시간 뒤에 선착장에서 스리를 만나야 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서 움직이자. 아니 이거 스리가 보낸 거 맞아? 비밀 선착장 창고. 에잇! 다행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어. 아 진짜 이분 여기라면 더빙. 잠시 쉴 수 있을 것 같아. 창고 같은 곳이라서 사람도 잘 안 올 것 같고, 게다가 밖에서 봤을 때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으니까 혹시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데. 얘들아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일단 진정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그래요. 하, 이입이 잘 안 되는 건 나뿐인가?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더빙 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듣자고요. 우리 까면 내가 혼내줄 거야. 어? 두루마리 종이네? 이거 지도 같은데. 맞아, 많이 변색돼서 알아보기 힘들지만 지도가 맞는 것 같아. 좋아, 지도라면 언제든지 쓸모가 있을 거야. 이 망치는 보통 망치보다 더 크네. 뭐 한 만에? 게다가 많이 무거워. 얘가 쓰지 못할 그런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망치를 내가 가지고 가도 쓸 수 있을까? 못 쓰지. 오히려 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망치 때문에 못 도망가게 된다면.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져가? 오봐. 아 이제 슬슬 좀 꼬이네요, 그죠? 스토리가 처음에는 되게 그냥 소설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선택의 기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다행히도 밖에 상자가 쌓여있어서 그걸 밟고 올라올 수는 있었어. 들어오면서 상자가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다시 올라올 순 없겠지만 상관없겠지.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가장 필요한 지도도 챙겼는데 여기서 나갈까? 나가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여기는 아마 창고일 거고, 보건소 근처에 있는 창고는 어디에 있지? 여기인가 봐. 제2 선착장 창고. 제2 선착장? 선착장이 또 있나 봐. 여기랑 멀지도 않고
일단 선착장으로 가봐야겠다. 너빙 미치겠네. 혹시 다른 애들이 무사하다면 이 선착장으로 올 수도 있고, 배가 있으면 배에 몰래 숨어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더 챙겨갈 만한 건 안 보여. 좋아, 이제 나가자. 아이 귀여워. 저쪽이 선착장이구나. 일단 이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선착장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선착장이니까 아무 배에 숨어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배가 섬을 떠날 때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갑자기 선착장 쪽이 소란스러워졌어. 사람들이 안에서 나온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쪽에 불이 났나 봐. 저쪽은 아마 마을 방향. 아마도 우리 애들이 불을 질렀을지도 몰라. 갑자기 사고로 불이 난 게 아니라면 우리 애들이 한 게 맞을 거야. 무사한 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선착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소란이 좀 가라앉을 동안은 어딘가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해보자. 조금만 섬 바깥쪽으로 더 가면 학교가 있어. 게다가 폐교됨이라고 스티커도 붙어있네. 좋아.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에 숨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도 은근 투머치 토커네. 이 문은 안 잠겨있네? 분명히 다른 문은 다 잠겨있었는데 혹시 학교 안에 누가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인기척은 없어. 소리를 내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보자. 이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실제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유튜버 해야 됩니다. 여긴 방송실이라고 적혀있어. 문은 잠겨있네. 기계 실습실이라는 곳도 있네. 기계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곳인가? 교실 바닥에 누가 붉은색 페인트로 한자로 새 금자를 낙서해놨어. 무슨 의미일까? 이 이슬을 더빙하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더빙을 할 때 약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자신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문만 계속 머릿속에 들은 상태로 더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이 문은 열려? 혹시 정말 안에 사람이 있는 걸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긴 교장실이네. 교장실만 이렇게 열려있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럼 한 글자 한 글자에 너무 문장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너무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장실이라서 그런지 방이 엄청 크다. 이거 봐. 트로피도 있네. 연두고등학교 금상. 여긴 연두고등학교라고 하는구나. 아, 저기 전기 콘센트에 불이 들어와 있어. 이 방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지도에서 분명히 여긴 폐교라고 되어 있었는데 폐교인데 문도 안 잠겨 있는 뒷문. 어? 게다가 다른 방은 다 잠겨 있는데 교장실만 안 잠겨 있어. 어,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전기가 들어오는 방이라 아무리 봐도 이 학교 너무 수상해. 탐색 시작. 전화기야! 전화가 되면 좋겠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 전화선도 다 꽂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컴퓨터다! 컴퓨터도 되려나? 혹시 인터넷이 된다면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어. 컴퓨터 켜지면 대박인데 진짜. 여기엔 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켜질 것 같아. 정말 켜졌어! 어? 헐.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아, 비밀번호. 일단 아무거나 한번 쳐볼까? 아니 그런거 막 치면 안되는데. 아, 역시 안돼. 비밀번호를 알 수 있다면 컴퓨터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책상 위에 문서들이 잔뜩 있어. 여기에 비밀번호가 써있진 않겠지? 무슨 내용일까? 학교 폐쇄에 관련된 서류구나. 딱히 쓸모가 있을 것 같진 않아. 엄청 큰 박스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또 뭘 누를 수 있죠? 누를 게 없는데? 책장 밑에요? 이거? 어? 금방 책장 밑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 불빛이 보였어?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지. 와, 이건 진짜 심했다. 책장 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이 뒤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책장을 밀어보면 되려나? 이씨야!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움직여.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가 있네? 이 책만 다른 책들이랑 재질이 조금 달라. 제목이 시공의 폭풍의 언덕? 일단 꺼내봐야지. 와, 안 꺼내져. 대박. 잠깐,
위로는 움직이네? 여기에서 이렇게 빅재미를 준다고? 이씨야!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 뭐가 바뀐 거지?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다시 확인해도 새로... 어? 방금 오. 책장이 조금 옆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밀어보자. 으쌰! 뒤에 작은 방이 있었어. 이 방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던 거구나. 들어가 보자. 으쌰! 학교 안에 이렇게 작지만 숨겨진 방을 만들어 놓다니. 이 학교 교장이 만들어 놓은 건가? 책상 위에 문서들이 잔뜩 있다. 일단 바로 확인해 보자. 이렇게 숨겨진 곳에 있는 문서들이라면 분명히 중요한 문서들일 거야. 탐색하면서 이 서류들은 뭔가 번호가 잔뜩 있어. 어? 컴퓨터 비밀번호? 앞에 있는 번호들은 전화번호인 것 같아. 한국 이름이랑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들. 여기에는 일본어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있고 또 여기에는 한문으로 된 것들이 그리고 각 조직 이름이랑 직위가 정리되어 있어. 그 밑에는 거래 내역들이. 이 섬에서 정말 인신매매를 했어. 거래한 내역들이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이 장기까지. 와우. 여기서 장기를 거래했다고? 장기자랑? 잡아온 사람을 죽여서 거래한 건가 봐. 말도 안 돼. 여기 서류들은 꼭 챙겨야 할 것 같아.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인신매매가 되게 우리들한테는 생소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게 너무 신기해. 신기하고 정말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자신의 앞날이 안 보이면 굉장히 절박해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 장기 왜 사겠어? 나 살려고. 내가 살고 싶으니까 새 장기를 사서 내 몸에다가 다는 거야.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비싼 값 주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쪽에 있는 문서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 내용은 뭘까? 계약서.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계약서야. 그리고 모든 계약서의 갑은 베일수라는 사람이네? 베일수라면 선착장에서 만난 그 이장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계약서 모두 베일수란 사람이랑 계약했어. 계약 내용도 모두 같아. 그리고 이장이랑 계약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마을 사람들인 것 같아. 중요한 문서들인 것 같아. 챙겨야겠다. 보자. 여기에 있는 문서들은... 뭐야? 왜 갑자기 이 문서들 위에 먼지가 제일 많이 쌓여 있어. 아, 또 지병 발생한 줄 알았네. 문서 양도 여기에 쌓여 있는 게 제일 많네. 먼저 제목만 훑어보면서 중요한 게 있나 확인해 봐야지. 아니 근데 방금 기침 찐텐이었는데. 키즈나 실험 제안서. 연두 고등학교 폐교 절차 안내. 일본 혼노지 학원 자매 결혼 제안서. 중국 불법 어업 집중관리 요청 진정서. 백선교 구사당 리모델링 계획서. 재해 비상시 섬 전체 대상 대피 방송 안내서. 신약 ALB-21 취급 방법 안내서. 이 섬에 관련된 각종 문서들은 모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신약 실험이나 자매 결연 같은 걸 했던 걸 보면 이 섬에는 원래 살던 사람이 많은 섬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중국의 불법 어업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섬을 떠나게 되고 학교도 폐교된 그런 이야기인가? 어찌됐든 여기에 잔뜩 쌓여있는 문서들 중에는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네. 이 방에 있는 서류들은 모두 확인한 것 같아. 이 섬은 정말 인신매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 방은 분명히 이장이 사용하는 방이겠지. 자, 지금 저희가 쓸데없이 지금 여기 이 섬에서 인신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모를 리가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얘 입장에서 인신매매를 알아낸다는 그 방식이 너무 심하게 깁니다. 지금 문서 다 읽어보면서 결국에는 결론이 인신매매 섬이다. 우리 다 알아! 우리 다 안다고. 그거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된다니까? 내가 챙긴 이 서류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탈출한다면 분명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될 거야. 지금 결론 나왔죠? 이 서류만 챙기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문장이 몇 문장이 나왔어? 100문장 나왔어. 농담 안 하고. 진짜 엄청 많이 나왔다고. 아우, 시간 아까워. 그런데 이 서류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지? 아! 저기에 가방이 있다! 좋아. 중요한 서류는 다 넣었고 이제는 어떻게 하지? 아까 마을에 불이 난 걸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이 아직 마을 사람들에게 안 잡힌 것 같아. 핸드폰은 아직도 상태도 안 좋고 안테나도 안 떠. 어떻게든 애들이랑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맞아! 아까 섬 관련 서류 중에 방송에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이 섬 관련 서류들 중에 분명히 찾았다!
재해 비상시 섬 전체 대상 대피 방송 안내서. 이 안내서는 재해 비상시에 소실도 전체에 비상방송을 하는 절차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나운서 같은데? 이 섬 전체로 방송할 수 있나 봐. 연두 고등학교 방송실에서 진행하며 이 학교 방송실에서 진행할 수 있나 봐. 아까 복도에서 방송실을 봤어. 어서 가보자. 이슬편 언제 끝나요? 학교 1층. 좋아. 여기가 방송실이야. 그런데 자물쇠가 잠겨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건 칠판 닦는 지우개를 털 때 쓰던 거네. 와, 추억이다 진짜. 고등학교 저거. 생각이 나서 조금은 기쁘다. 돌리면 달달달달달 이러고 털리는 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요즘 학교 칠판도 이런 걸로 칠판 지우개 터나? 이건 교과서인가? 윤리와 사상? 이 섬에서 가르칠 만한 과목은 아니네. 뭐라고요? 칠판이 알아서 지워진다고요? 와, 나 학교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 요즘 칠판 어떤지 궁금하네. 예전에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작은 싸구려 자물쇠야. 아, 그 정도면 돌로 내리치면. 내가 힘으로 부술 수 있는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고. 아, 내가 망치를 안 챙겨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지? 주변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망치를 안 챙겨와서 그런가 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쓸만한 게 있을지도. 쓸만한 거? 없어. 지갑. 기분이 나쁠 때마다 보면 금방 괜찮아진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못 찾은 것 같은데? 문서에 붙은 게 뭐냐고요? 이거? 그냥 문서. 맞아! 문서에 있는 클립을 한번 사용해볼까? 와, 클립을 사용할 생각을 하네. 와, 내가 멍청했다. 아, 인정합니다, 이거. 얘가 힌트까지 다 줬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사용할 만한 게 없을까? 했는데 내가 다 안 해봤어.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클립으로 자물쇠 여는 걸 봤어. 클립을 이렇게 핀 다음 잘 넣어서 빙글빙글 돌리면 열렸다. 열렸다. 싸구려 자물쇠라서 성공한 것 같아. 좋아, 어서 들어가 보자. 이거 약간 열혈 만화에서 나오는 그 말투잖아. 잘했어. 제게라. 산책장 가는 입구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린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이 상태로는 선착장에는 못 들어가요. 선착장 입구의 경비가 너무 삼엄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저기 저쪽에 저 건물 창고 아닐까요? 저 정도 크기면 가정집 같은 건 아니겠지? 앞쪽으로 여러 가지 자재가 쌓여있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선착장에서도 배수리를 해야 할 테니 분명히 창고가 있을 거야. 저 건물 말고는 따로 창고 같은 건물은 보이지도 않고. 열 교환기만 구할 수 있다면 선착장으로 돌아가 스리랑 합류해서 우리가 타고 온 배를 고쳐서 탈출할 수 있어. 잠깐! 열 교환기만 찾으면 배가 움직이는 거 확실해요? 아까 배에 갔을 때 내가 직접 엔진룸에 들어가서 확인해봤어. 열 교환기만 있으면 문제없이 시동이 걸릴 거야. 게다가 저 건물은 건물 뒤에 있는 숲으로 돌아가면 안 들킬 것 같아요. 좋아! 저기에서 열 교환기만 찾으면 이 지옥 같은 섬에서 나갈 수 있어. 저기로 가보자! 소리가 너무 커요! 미안. 들킨 거 아니야? 비밀 선착장 창고 앞. 숲 쪽으로 돌아온 덕에 무난하게 도착했어요. 어서 들어가 봐요. 아! 뭐야? 자물쇠가 걸려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주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아니, 조수아가 은근 되게 웃긴 캐릭터야. 이 농산 뭐예요? 이건 민트초코 과자 봉지네? 난 민트초코 싫어. 왜요? 치약 먹는 기분이야. 그렇긴 하죠. 싸빈정. 저 민트 안 좋아해요. 치약 먹는 느낌이어서.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잔뜩. 수아야, 조심해. 베이면 안 돼. 네, 걱정 마요. 주변을 찾아도 도저히 쓸만한 게 안 보여요. 창고 뒤쪽을 찾아봐도 그물이나 쓰레기들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가 우리 마지막 희망인데. 그렇다면 힘으로 으라차! 헐, 미친. 안 된다. 영주 오빠마저. 아주 여기 있다고. 잠깐. 광고를 해라. 뭔가를 놓친 게 있는데? 영주 오빠! 왜? 오빠가 선착장 창고에서 가지고 온 급바로 언제 쓸 거예요? 아! 또 까먹고 있었지? 정말이네. 나도 까먹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으이싸! 좋아! 열었어! 담비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비밀 선착장 창고. 좋아! 들어왔으니까 열 교환기를 찾아보자. 아, 길이 엇갈렸네. 잠깐만요. 누군가는 망을 봐야죠.
몰래 들어오긴 했지만 선착장 쪽엔 사람이 많잖아요. 아차, 미안. 드디어 열 교환기가 있을 만한 창고에 들어왔는데 빨리 찾고 싶어서. 그러게, 오한마가 없네. 그럼 제가 보고 있을까요? 누가 가져왔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망은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부품을 꼭 찾아줘요. 좋아, 그러면 어서 찾아보자. 안 찾고 뭐해? 넌 저기부터. 적어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줘야지 찾아보죠. 진심 반응. 손으로 대충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모서리 쪽이 이렇게 생기고 반대편은 금으로 되어 있을 거야. 왜냐면 바로 열 전달. 좋아요, 어서 찾아보죠. 빠른 스키 감사합니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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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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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어?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건가? 물건을 다 치우고 이거를 눌러보자고. 다 안 치워지는데? 아니, 어떻게 선착장 창고에 배가 들어가는 부품이 단 하나가 없냐? 어, 됐나봐. 단 하나! 그래도 배를 계속 정비해야 할 텐데 부품이 왜 하나도 없죠? 이 창고 너무 작아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겉으로 봤을 땐 엄청 창고가 크던데. 창고가 작을 수도 있지. 밖에서 보이던 크기보다 이 안이 너무 좁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봐요, 분명히 너비는 충분히 넓은 것 같은데 저 안쪽은... 잠깐, 지금 창고를 다시 보면서 깨달았는데 저기 저 선반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선반 뒤? 안 보이는데? 아 참,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 제 시선에서 한번 봐요. 저기 문인가? 문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서 열어봐요. 좋아, 열어보자. 의외로 그냥 열리네? 여기에 부품이 잔뜩 있어요. 오! 우와, 여기 있는 부품으로 배 한 척을 만들어도 남겠는데요? 잠깐, 여기 잔뜩 있다. 좋아, 가장 상태가 좋은 걸로 골랐어. 그리고 안 맞고? 수리가 기다리는 선착장으로 가자. 수아야, 찾았어, 가자. 지금까지 이쪽으로 아무도 안 왔어요. 어서 가요. 징검다리. 주변에 아무도 없지? 처음 보는 맵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리로 지나가도 괜찮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잖아요. 게다가 우리 지금까지 산을 통해서 다녔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동안 빨리 건너가면 되지. 혹시라도 마을 사람이 지나가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스리가 약속한 시간까지 약 20분 남았어. 선착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지나가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닌 것처럼 산 쪽으로 돌아가서 가야 돼. 야, 그러고 보니까 스리가 모습을 하지만 뭐... 산을 통해서 가면 절대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거야. 날린 거를. 스리는 아마도 선착장에서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이 지나면. 장면을 못 봤는데. 분명히 우리가 못 오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거라고. 그러면 최대한 모스부는... 빨리 선착장에 도착해서 스리랑 합류해야 돼. 스리가 보는 게 아니야. 지금 다리를 지나가지 않으면 스리랑 합류할 기회는 없어질지도 몰라. 좋아요, 그럼 사람이 없는 지금 어서 지나가요. 좋아요, 결정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죠. 이번에는 뭐 내가 신호를 주면 달리기 시작하는데. 동조하기가 없네. 달리기 시작하면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리 끝까지 달려. 살살 건너야 되지. 네. 않을까? 지금이야! 더 빨리 달려! 세아나 달려!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저도요. 담비야, 좀만 더 뛰면 돼. 나도 알아. 저기 있다, 네 명이나 있어. 걸렸다. 뒤에 사람들이. 젠장, 더 빨리 뛰어. 왜 계속 제자리인가? 반대쪽 애들한테 연락해. 반대쪽 애들은 지금 죄다 통신국 확인하러 갔다고. 젠장, 젠장. 그럼 이 다리라도 끊어, 다 떨어지게. 코앞에서 애새끼들을 놓친 걸 이장님이 하면 우리는 죽는다고. 아, 알았어. 역시 마을 주민이 더빙 최고라니까. 자기들은 어쩌라고. 빨리 뛰어요, 도끼로 내려찍고 있어요. 담비야, 다 왔어. 말 걸지 마, 숨차니까. 다 왔다,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그 와중에 웃고 있어. 성공했어. 다 왔다. 어, 헐. 담비야. 와, 점프했어 바로. 대박.
아 근데 아쉽다. 진짜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이 탐비야! 이런 거 점프했어. 아 이 장면을 훨씬 극적으로 살렸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탐비야! 이러고 소리 지르든가 아니면 뭔가 클로즈업을 해주든가. 아 일로 따로 뽑지. 탐비야 괜찮아? 그 와중에 멀쩡한 거 보소. 튼튼하네. 탐비야 정신 차려. 저기 누구세요? 와 그 와중에 기억상실 실화냐? 담비야 나 김세한. 아니야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보는 걸 거야. 누구신데요? 게다가 여긴 어디죠? 야 왜 개막장인데 진짜. 저는 김세한이라고 당신은. 아 네? 장난친 거구나.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와 이런 상황에서 장난을 쳐? 나도 이렇게 한번 장난쳐보고 싶었어. 옌병? 너 때문에 지금 떨어졌어 세안이가. 내가 얼마나 걱정한. 내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걸 네가 잡아준 거지? 날 잡아주는 바람에 강으로 같이 떨어진 거지? 그래도 이런 장난을 하면 결혼하자. 고마워 세안아. 너도 다칠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날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건 그렇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 10분 조금 지났나? 다행이다. 한 2시간 지났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러면 어서 우리도 선착장으로 가서 합류하자. 그래 그러자. 그런데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아유 다리 다쳤구나. 뭐? 괜찮아? 물에 빠지면서 아까 접질린 다리가 강바닥에 부딪혔나봐. 아유 그런 것도 모르고 난 그런 장난을. 아이 발기 얼굴도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네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멋대로 그래서 다친 걸.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많이 아프다. 게다가 아까 물에 빠지면서 핸드폰은 고장났고 GPS 시계도 잃어버렸어. 내 GPS 시계는 괜찮아. 작동도 문제없이 돼. 근데 내 핸드폰도 물을 먹어서 그런지 잘 작동이 안 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우리 GPS 위치를 확인해보자. 잠깐만 저쪽에 우리가 건너던 다리가 끊어진 게 보이지? 다행이다. 멀리는 안 떠내려왔어. 우리 위치를 보니까 저쪽으로 계속 가면 선착장이 나올 거야. 아니 이거 시계 누르는 소리 너무 리얼한데? 한 번 더 GPS를 확인해보고 계속 움직이자. 그래 그렇게 하자. 내 바로 옆에서 누가 시계 버튼 누르는 거 같아. 지금 움직일 수 있겠어? 더 이상 우리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아까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야.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선착장으로 움직여야 해. 담비야 어깨 좀 한 번 더 빌려줄래? 미안해 나 때문에. 서단비 아까도 말했잖아 너를 구한 건 내가 멋대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마. 알겠지? 뭐야 쟤 저런 캐릭터였어? 알겠어 세안아 고마워. 그래 그럼 어서 가자. 왜 안 사겨? 빨리 사겨 지금부터 1일. 여기서 빠져나가면 우리 그때부터 1일 하자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고 플래그로 심장 꽂아버리기 전에. 세안아 이제 절반 정도 왔어. GPS 시계가 있어서 헤매지도 않고 바로 왔네. 정말 다행이야. 세안아 다리는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너도 늦어져서. 혹시 나 데리고 가느라 늦어져서 탈출을 못하게 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게다가 김세안 나한테는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왜 하고 그래? 네 다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는 내가 책임지고 탈출시킬 거라고. 담비야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건데 뭐가 고마워. 왜 안 사귀냐고. 그나저나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으니까 선착장에 도착해도 많이 늦지 않을 것 같아. 다들 분명히 아직 선착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영주 오빠가 무사히 선착장까지 도착했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열심히 배를 고치고 있을 거야. 드디어 이 말도 안 되는 섬에서 나갈 수 있어. 아 이것이 플래그라는 것이다. 앞으로 너네들은 여기서부터는 저 숲을 가로질러서 가는 게 어떨까? 오늘 진짜 약간 플래그 서는 것 같은데. 좋아 숲을 지나서 가면 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야. 다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 이제부턴 뛰어서 갈 수 있어. 나았어? 그새? 정말 다행이야. 피콜로세요? 원래 한 번 접질리면 며칠 가던데. 하필이면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로 와야만 했어?
꼭 그렇게 언덕길로 가야만 했냐? 언덕길이 아니잖아. 마을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가려면 이쪽 언덕이 제일 좋단 말이야. 이 언덕에선 근처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일 거라고. 영조 오빠가 이장 집에서 말해줬잖아. 아, 알겠어. 세안아, 여기 이쪽으로 와봐. 선착장이 보인다. 영조 형 말대로 여기서는 선착장이 잘 보여. 핸드폰 두 번 떨구기. 저기 세 번 떨구기. 우리 타공배에 다들 있다. 정말이야. 하나, 둘, 네 명이나 있어. 방탄유리로 만들었나? 배 안에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두 모여있을지도 몰라. 정말 다행이다. 우리만 도착하면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일행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개 짖는 소리야. 헐, 마을 사람들이 우릴 찾으려고 불었나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개가 여기 오기 전에 빨리 선착장까지 달려야지. 계속 뛸 수 있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한 마리가. 어, 뭐야, 나 배 시동 거는 소린 줄 알았네. 세안이, 넌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야, 덩치가 너보다 큰 개잖아. 환하게에서 물리면 크게 다칠 거라고. 지금까지 안 무는 게 더 용하다. 괜찮아. 안 무니? 이 섬에 있는 개들은 아마도 그냥 집에서 키운 개들일 거야. 아, 애완견이에요? 사람을 공격하도록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개가 아니면 괜찮아. 아, 으르렁거리는데 근데? 그렇지만 사람을 공격하도록 교육받은 개라면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 상... 너마저 다치면 우린 정말 큰일이라고. 야 진짜 이거 싸부바다. 아니 눈앞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그냥 뭔가를 좀 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 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개는 나한테 맡기고 세안이 넌 가만히 있어. 탐색 시작? 그 와중에? 조약돌이 있어. 이 조약돌을 던져서 개를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담비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담비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난 담비를 믿어. 도전과제 달성. 가만히. 어? 돌이 안 던져졌네요? 한정이? 걔가 꼬리를 내렸어? 어 대박, 가만히 있는 게 맞았어. 그래 그래,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네 주인이 나쁜 사람이야. 가서 물어. 우와, 어때 이 서담비님의 실력이? 담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연생태 사진작가인 부모님을 따라 전 세계 대자연 풍속에서 자라면서 이것저것 터득했다 이 말씀. 그럼 부금도 좀 안정적인 걸로 바꿔줘요. 세하나, 너 그런 표정은 처음 본다. 담비 선생님 대단하세요. 그건 그렇고 이제 저 개들은 안 쫓아올까? 한 마리만 보냈는데? 저 개들은 자기들한테 낯설고 나쁜 사람들을 찾는 거니까. 저 개한테 이제 우리는 낯설고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더 이상 안 쫓아올 거야. 그래도 다른 개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이 틈에 어서 움직이자. 알겠어, 어서 선착장으로 가자. 결국엔 잘 왔군. 어때 세안아? 선착장에 마을 사람들 보여? 아니 안 보여. 아직 도착 안 했나 봐. 아니 내 코앞에가 배였는데. 하긴 아까 다리를 끊었으니까. 그럼 어서 들어가자. 다들 우리를 수아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아 맞는 거 같은데? 수아가 저기 있다. 수아야! 했는데 막 좀비 시체고 막. 언니! 세안 오빠도 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돌아오다니. 천하의 담비님이 쉽게 죽을 리가 없잖아. 잠깐, 금방 엄청 영조 오빠 같았어. 영조 오빠한테 뭘 맞나 봐. 세안아! 담비야! 아, 저는 다시 망 보러 갈게요. 오, 다 돌아왔네. 다리가 끊겼다고 해도 언제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요. 뭔가 되게 스킵이 빨리 됐다 이번에. 형도 무사하셨네요. 응, 영조한테 문자를 받고 통신국에서 바로 선착장으로 왔어. 구조 요청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 역시 열쇠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 와, 방송국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통신탑 갔으면. 세안아! 어, 이슬이도 다시 오랬네. 슬이 언니, 언니도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응, 나는 괜찮아. 아니 이게 에일리언 물이나 약간 좀 공포게임 막 이런 스타일이면 이슬이가 알고 보니 이 마을에 막 뭐 숨겨진 딸이어서 뒷사람이고 막 그런 반전이거나 막 가족 벗겨가지고 난 에일리언이다 막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게임은 전혀 안 그럴 것 같고요.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언니, 내가 얼마나 걱정한지 알아요? 어, 그런데 승훈이는요? 불안한 게 전혀 없어. 아직 안 왔어.
승훈이 분에 연락해 보셨어요? 맞네, 승훈이는 아직까지 저 배만 고치면 이 섬에서 나가니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는데 답이 없어.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마을 사람들한테 잡혀있다거나. 일단 영주가 지금 열심히 배를 고치는 중이야. 열규환기는 넣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다른 걸 확인하고 있어. 아 역시나. 그건 그렇고 수리 언니는 어떻게 선착장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일단 여기서 나가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수리가 오면서 엄청 중요한 자료들을 챙겨왔어. 이 문서들을 봐봐. 이 섬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조직들의 전화번호랑 각종 이름 그리고 거래 장부들이야. 엄청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여기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야. 이장의 필적 그리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정보들, 전화번호까지. 여기 오기 전에 난 학교에 있었거든. 내가 들어간 교장실에서 이장이 만들어 놓은 방을 발견한 거야. 아무리 봐도 중요한 서류들인 것 같아서 챙겨서 나왔어. 그럼 언니, 저희가 들은 방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방에서 찾은 서류에서 본 건데 학교에서 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비상방송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얘가 한 게 맞았네. 이게 더 반전이다. 학교 안에 있는 방송실을 찾았고 거기서 방송을 한 거야. 이게 이 게임에서 제일 반전인 것 같은데요? 방송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스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했대. 우리가 와, 저번 학기 진짜 뒤통수 제대로 후려맞았다. 배우면서 같이 모스보호도 배웠으니까 혼자 선착장에서 있을 때 아무도 방송을 못 들었을까 봐 걱정했는데 영조 오빠랑 수아가 오는 걸 보고 정말 기뻤어. 시동이 걸린다. 시동도 걸려 이제. 시동이 걸렸다고. 봐봐, 내가 해. 김세현, 서담비, 야! 왜 화내? 너희들 다리 밑으로 떨어졌잖아.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죽은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난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고 펑펑 울었는데. 아니 모션이 화난 표정이었어. 영조 오빠가 울었다고? 맞아요. 오빠랑 언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영조 오빠는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계속 울면서 뛰어왔어요. 세연아, 사랑한다. 결혼하자. 형. 숨겨왔던 나. 징그러워요. 형 이러지 마세요. 너무 무거워요. 형, 저 정말 안 죽었어요. 그래. 야, 덩치도 산만한 게 징그럽게 껄껄 울지 말고 승훈이를 어떻게 할 거야? 아직도 안 왔어? 어떻게 하지? 됐어.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야. 승훈이를 두고 가야 할까요? 하지만 바로 승훈이는 병원실에 갇혀있던 저를 구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버리고 갈 순 없어요. 다리가 끊어져서 마을 사람들의 도착이 늦어지긴 하겠지만 언제 마을 사람들이 여기로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 그렇다고 승훈이를 버리고 여기를 영영 떠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서 구조 요청을 한 뒤에 경찰들이랑 바로 같이 돌아올 거야. 와 이건 근데 쌉 이기적인 얘기긴 하다. 하지만 그동안 승훈이가 그 사이에 바로 인신매매 되지. 장기 다 적출되죠. 승훈이는 절대 안 죽어. 그건 네 생각이고. 어떻게 확신하지? 우리가 어떻게든 탈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의 조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거고 그리고 다 도망갈 거라고? 이 섬에서 승훈이가 없어졌거나 승훈이가 시체로 발견된다면 정말 이 섬에서 살인이나 인신매매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분명히 잡고 있던 승훈이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돌려줄 거고 각종 증거를 인멸한 뒤 오해나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겠지. 그럴 듯하지만 너무 도박인데. 승훈이 학교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증거로 경찰들에게 보여주면 끝. 처음부터 6명만 도착했다고 하거나 승훈이란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역시 이 자료를 보여주면 이 섬 사람들은 엄청 불리해질 거야. 어차피 자료 때문에 지금 엄청 불리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승훈이를 죽일 수도 있죠. 죽이고 그냥 도주할 수도 있지. 마을 사람들이 승훈이를 데리고 있다면 죽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에 동조하지 그래. 마요 뽐씨. 이장이 홧김에 사람을 죽이거나 할 정도로 멍청한 게 아니라면 멍청하면 어떡하지?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승훈이를 죽이지 못할 거야. 좋아.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섬에서 나가자. 어서 승훈이도 구해야지.
아니 근데 애초에 승훈이 네. 초점 그 시점이 없었어. 세연아 뭐, 왜 안 되고 가만히 있어? 어서 가자. 그래 어서 여기서 나가자. 도전과제를 달성함.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어. 도전과제 달성 데리러 올게. 비밀 선착사. 아이씨 빨리 넘어가네.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던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검찰은 경찰이 신고받은 자료와 함께 바로 소셜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들이 소셜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장이. 하지만 이슬이 교장실에서 챙겨온 자료를 기반으로 다방면에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인신매매가 이 섬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 올 마을 사람들이 이미 팔아넘긴 승훈이는 소셜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거래 장부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경찰과 승훈이가 도착할 나라의 경찰 간의 협력을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오! 나름 해피엔딩이네? 정말 이러고 끝났네요.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되게 정말 그냥 밋밋한 드라마 한편 본 듯한 느낌이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워요. 이거 훨씬 재밌게 만들 수도 있었어. 애초에 그 탐색 시작 막 이런 거에서 뭐랄까 분기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냥 스토리 감상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스토리마저 밋밋하니까 게임이 굉장히 아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쭉 같이 진행했던 사람이 딱 한 명이네. 윤창식 저분. 나머지는 다 세세한 그런 요소의 디테일 뭐 디자인 이런 거고 그냥 총괄이 저분 혼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아쉽습니다. 그 더빙팀 분들도 거의 무료로 봉사해서 더빙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예산으로 게임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아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더 많이 구했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네요. 국산 게임이니만큼 더 이렇게 퀄리티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성우분도 계셨고 그 중에 배드엔딩이 17개나 돼요? 엔딩이 총 22개고? 우리가 본 게 가장 해피엔딩 아닐까? 한 명도 안 죽고 다 잘 했잖아. 승훈이를 제외하는 루트가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나 근데 되게 무난무난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준 검은 방 그리고 하얀 섬 개발로 외로운 새벽을 노래로 함께해준 우타다 히카로 항상 부족한 아들을 응원해주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스페셜 땡스래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킵한대요. 아직도 많이 남았나봐요. 스킵합시다. 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검은 방이랑 하얀 섬 제작진이 같이 만들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저기 엔딩 크레딧 보니까 그냥 이 게임을 만드는 계기가 돼준 작품을 얘기한 거군요. 제작진이 전혀 투입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섬 잘 플레이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진짜 많이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